도이 도이 도이. 욕실에서 개두드려 맞고 화가의 공방으로 갑시다. 최근 지우개 질문이 이번 여정 동안은 철자 연습은 이 정도로 충분하네. 이제 다른 교육을 해줘야겠어. 베르사유 왕실을 믿고 있는가? 네. 거짓말할 필요는 없네. 베르사유를 제대로 발음조차 못할 테니. 베르사유는 우리 세대 중 최고의 지성들을 유혹하는 기계지. 단물이 다 빠져서 망가지면 뱉어버리는. 그 늙은 머스키병이 소피 오비인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언급한 걸 기억하나? 그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예요.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시작부터. 올해는 못 갔지. 베르사유 생활이 끝나고 소피는 루이 15세의 관심을 끌었으니까. 우린 리옹에 있는 베르 작업장으로 갈 걸세. 소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아마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접근할까? 조심스럽게 가야지. 엄준식 화이팅, 엄준식 화이팅, 엄준식 화이팅, 엄준식 화이팅, 엄준식 화이팅, 엄준식 화이팅, 엄준식이 엄준식이 뭔데? 사용하는 속임수의 양을 늘려서 그 면밀함을 피해갈 생각일세. 카드를 받으면 스택 깨줄게. 그리고 그 스택을 섞을 때, 덱 나눌 때 동안 유지시킬 걸세.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다시 말해줄까? 넘어가. 알겠네. 우리의 다른 전력을 위해서 자네는 스택을 건드리지 않고 석을 섞어줘야 하네. 가짜 리플 셔플? 그게 뭔데? 아니 그게 뭔데 싶다가? 이거였지. 아이고 쭈댕.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차차. 오케이. 다 됐어. 가짜 나누기. 이건 뭔데 십도가? 덱을 탁자 위에 평행하게 둔 다음에 카드 몇 장을 아래에서 밀어 꺼내게. 카드를 다시 탁자 위에 놓기 전에 정말로 카드를 집어 올리는 걸 보여줘야 하네. 그리고 나머지 카드를 들고 다시 위에 놓으면 되지. 카드를 들어 올린다면 마치 카드를 덱 제일 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볼 걸세. 이렇게는 간단하기도 속지 않지. 직접 보게나. 뭔데? 그렇게 하는 걸세. 이게 뭔데?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매번 덱을 나눌 때마다 사용하면 의심스럽게 보일 거야. 그런가요? 그 젊음의 번뜩임으로 가짜 나누기 변종을 몇 가지 한번 만들어두길 바라네. 그 청년팀 해준용이. 아니 화요일에 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모두 합쳐서 자네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지. 이게 뭐였지? 이렇게. 맞아. 잠깐만. 다시 하면 안 되나? 에라 모르겠다. 맞아. 아, 기억났어. 촤르륵! 옥광어이. 잘 안 된 것 같구만. 안 그런가? 부분은 완벽하겠지만 그건 올바른 때에 함께 쓴다면 연습을 멈춰도 좋네. 건너뛰어. 기억났어. 클레망가 스튜디오를 보게 되어서 기쁜가? 잘 모르겠습니다.
브랜의 잔에 스케치한 걸 봤지 재능이 좀 있더군. 하지만 당면한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네. 소피의 행방이야. 색칠에 대해 가르쳐줄 생각 없으니까 이야기는 내가 하겠네. 내가 무슨 말을 한지 알지 않나? 그게 뭔데 이 십도가? 프랑스 리옹. 매트를 빼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진 않길 바라는데. 이거 보게 우리 화가께서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군. 우와, 이런 거 그림을 다 볼 수가 있는 건가? 안 보여주는구만. 개 같은 거. 굉장히 저급 기술이지. 설마 이거 다 봐야 되나요? 푸시라,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뭘 기다리고 있나? 빨리 집게. 좋아. 쓱. 뚜다. 다 봐야 돼? 아, 다 봐야 되네. 이 사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구만. 빨리 와라, 카드 게임하게. 데보라, 데보라 초칠이야. 그래, 그녀야. 앙리드 아라미치의 진려였지. 우연히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데. 오오, 이게 누구신가? 쿠엔틴 씨에게 다음 주까지 노른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폭력배를 보낼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오. 막 그림 몇 점을 팔았소다. 하지만 내 채권자는 그 양반 혼자가 아니오. 오해하셨소이다. 쿠엔틴 씨께서는 당신의 빚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지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요. 이 게임이 끝나면 쿠엔틴 씨가 당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도요. 그거 참 매력적인 가능성이로군. 어디 한번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속이는 거구나. 오케이. 나도 앉아? 나는 갑니다. 20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포커가 아니라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들의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요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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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요렇게. 타짜 하는 거야, 타짜. 뚜따? 뚜따? 라운드 승리. 운은 별로 안 좋으시지만 재능은 넘치시는군요. 정말 친절하시군. 특히 이 그림이 마음에 듭니다. 저건 소피오 비이니. 당신의 그 유명한 미우치 아닙니까? 거의 맞췄어. 그녀의 여동생인 데보라지. 여동생? 전혀 모르는 사람이군요. 이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하지만 일단은 게임에 집중 좀 합시다. 어차피 지는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쭈댕. 들어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으면 되겠네. 그림 다 파셔야 될 겁니다. 자,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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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이렇게 승리! 하고 와! 이거 참 예상치 못했군요. 제가 또 이기다니 말입니다. 그 기만도 꽤나 놀라운 따름이외다. 소피가 궁성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난 모르지요. 사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한 번에 죽이자. 아, 들어와. 자, 볼까요? 볼까요?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셔플만 잘하면 돼. 셔플만. 제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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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다. 오케이. 가고 와! 뚜따? 뚜따? 야미! 고맙습니다, 메트로벨!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소피에 관심 있으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만!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녀의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왕이 와서 그녀를 뺏어갔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왕과 그녀의 정부는 그저 지나가는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교수대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소피는 루이 15세와 비밀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부탁입니다. 이제 떠나주시죠. 어? 마드마소? 그니까 그 앙리의 조카 딸의 언니가 루이 15세랑 결혼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어디로 가야 돼? 병원? 어! 여기로 가야 돼! 그럼 소피오 비니가 사라졌을 때 아라미치도 그 자리에 있었군. 그렇게 뻣뻣한 작자가 그토록 교활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게다가 그 질녀 데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코앞에서 소피의 여동생을 놓쳐버렸다는 게 미끄러지는. 질문 없음. 하지마. 베르주라 그로 가는 길은 오래 걸릴걸세. 가는 동안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아니 개같은 전략이 도대체 몇 개야. 데보라는 우리가 사기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제대로 하려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녀가 카드를 나눌 때만 신경 쓰던 거 봤나? 멋지게 덱을 나눠야 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엔 물론 꼭대기 끌기를 사용해서 내게 에이스 몇 장을 스택하고 단순히 썩으면 되지. 아기 썩기. 새로운 기술인 아기 썩기로 시작을 할 걸세. 그걸 왜 썩고? 꼭대기 끌기를 한 후 에이스를 스택해뒀다고 하지. 가짜 석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목표는 우리 스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덱 그 윗면으로 유지해서 스택이 자네 손바닥에 있게 하면서 시작하기. 그 정도면 충분하네. 마무리해? 이제 나머지 카드를 덱 밑에 놓는 대신 그냥 부드럽게 위에 놓으면 되네. 아, 그냥 뭐 덜 섞는다. 네. 어렵게 말해서 뭐 트릭이다 뭐다 하는데 그냥 덜 섞는 거네. 자네 스택은 안전하고 이제 아무도 의심 못할 걸세. 한 번 더 해볼 텐가? 안 합니다. 좋아. 이렇게 간단한 기술에 헤매지 않길 바랬네. 익숙한 기술로 끝을 낼 걸세. 가짜 나누기. 내 목소리를 스스로 아끼는 편인지라 다시 설명하는 건 참도록 하지. 오케이, 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재설정해. A? A6Q?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다가 A를 찾아. A 6 5 오케이 넘기고 A를 찾아. A J 2 넘기고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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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렇게 어꺼이
뚜따? 믿음직하게 잘해주는군. 잘했네. 어까이. 더 연습할 텐가? 안 해. 좋네. 그날 밤 돌아온 걸 환영... 아, 여자구나. 돌아온 걸 환영해요, 신사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군. 돌봐야 할 노세하신 삼촌이 또 한 분 계신 건 아니겠지요? 아, 그럼요. 금방 여기 오실 거예요. 오시는 길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지.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게임이나 할까요? 우린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오비니야. 소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왔어. 먼저 게임을 하시죠. 목소리가 개 같구만. 다나카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의심 쌓지마. 네. 에이. 10, 2, 넘기고. 에이. 10, 제이, 넘기고. 썼고, 마무리. 뚜따? 뚜따? 갖고 와! 다나카는 왜 자꾸 중간에 나오냐고요? 얘가 다나카니까. 왜 여기 왔죠? 처음 왔을 때랑 같은 이유로 왔지. 12병의 우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말이오. 당신은 소피의 동생이지. 클레망벨과 이야기했어. 여기서 뭘 얻으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늙은 머스킷병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걸 그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어제 게임은 안 끝났어요. 한 방에 끝내? 40 들어와. 에이? 안 돼. 에이, 언제 나와? 에이! Q! E! 넘겨! 하나, 둘, 셋, 마무리. 뚜다다닷, 오케이. 뚜다다다다닷, 오케이. 승리! 갖고 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 아니면 강제로 시켜야 되나?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요. 아니면 치는 게 두려우신가요? 뒤지게 맞으려고. 넘기고 A 3 7 넘겨.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오비니. 오케이, 다음. 뚜 따따따. 뚜 따따따따. 승리! 갖고 와! 개같은 카드! 이제 됐어! 소피에 대한 말하시오! 그녀는 어디 있어, 소피 오비니? 언제쯤 이해를 하실 건가요? 뭐야? 오면서 말 두 마리나 죽어버렸지만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난 줄리 오비니! 세상에! 이 두 사람을 더 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네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주님. 왕자님. 갑자기. 역시 요즘 애들은 빨라. 당신은 슈발리에드 생 조르주. 이 사내는 프랑스 내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일세. 도망쳐야 해. 거짓말이지요.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왜 화가를 방문한 거지요?
왜 나... 아 뭐야 이거 백작 목소리인데? 내 딸인 소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줄리오 비니? 소피의 어머니이십니까? 소피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피는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데보라를 여기 보낸 거지요. 늙은 머스키병을 대접하고 소피에게 일어난 걸 그에게 듣기 위해서였죠. 그것도 당신들이 찾아와서 그가 자살하도록 북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할 뻔했는데. 남자들이랑 일이 어리석지 내 사랑. 목소리를 개같이 잡아버린 것 같군요. 우리 소피가 20년 전 비밀리에 왕과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아이가 총이 중 하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것으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이 크군요. 줄리! 코르시카에 테오드로와 이야기해야 해요. 이미 시도를 해보았소이다만 참으로 미개한 바퀴벌레 같았소이다. 칼로 쓰러뜨려야만 이야기를 할 것 같았소. 그것에 대한 거라면 도와줄 수 있겠군. 그대 중 싸울 줄 아는 자 있소? 칼을 들고 내게 보여줘. 백정님, 빨리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저 하라고요? 아니 개 같은 거. 칭. 날 보거라. 내 눈을 봐. 숙련되면 검사의 공격. 뭐지 나 왜 3개월? 아이고 서울 스낵 3개월 준비되었느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젊은이 그냥 조르주의 공격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네. 안가르데. 상단 공격하는 법을 전소년에게 가르쳐주시오. 잘 해내는 것 같구. 상대로부터 우세를 점하려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 절호의 기회 때까지 노린 다음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격을 해. 하지만 그 나머지 라운드 동안 방어하는 거 잊지 마. Fuck you. 하단, 중단, 상단, 하단, 중단. 언제나 방어만 할 수는 없다, 소년. 공격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라. 빨간색 때 내가 다른 데를 공격했어야 됐나? 안가르데. 언제까지 해? 하단, 상단, 하단. 뭐 하단, 상단, 하단, 중단. 아 중단! 어우! 훌륭해! 역시 빨간색 때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럼 준비되었군요. 아 이거 백작인데? 지금은 합류하지요. 조르주가 코르시카에서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떠나기 전에 소년의 승리가 운이 아니었는지 확인해보지. 게다가 이 게임은 기술만큼이나 체력도 필요해. 지랄하지 마시오. 그러거라. 그럼 여기서 떠나지. 아 결투도 게임으로 치네. 오꼬이. 조심해요 몬샤. Anywhere, anytime. 오 이제 개뚜들을 패러 갈 수 있나? 어디야? 오꼬이. 너희는 뒤졌다. 직면하세 젊은이. 지난번 우리가 폐하를 방문했을 땐 끔찍하게 좀비가 덜 된 상태였어. 이젠 싸울 줄도 알고 말이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네. 어디 보자. 내가 보기엔 자네가 성대모사를 하면은 좀 시간이 빨리 갈 것 같구만.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번엔 그 가발이라도 떨어뜨려줘야지. 다음 기술은 고도의 정밀성과 정확함을 요구하는 기술일세. 새로운 기술 바닥끌기로 시작할 걸세. 아니 개 같은 건 몇 개를 배우는 거예요? 꼭대기 끌기로는 선택한 카드를 덱 위로 가져올 수가 있네. 바닥끌기는 똑같아 하는 대신 제일 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잘 듣게 리슨. 높은 카드를 찰 때까지 카드를 확인해.
넣어놓고 훌륭해. 이제 높은 카드 세 장을 더 찾고 인조깅하긴. 오케이. 장 대충 높은 거? 킹. 제이. 좋아. 자, 양손에 덱을 잡고 탁자 위에 뒷면으로 두기. 야, 이거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위에서 카드를 밀어서 밑에 위에서부터 아래 놓을 걸세. 그렇지 않으면 다 보일 걸세. 사실 첫 번째로 자네가 놓는 카드는 덱 위에서 나오는 카드가 아니라 이번엔 이전에 확인한 높은 카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인조깅 되어 있으니까 말이요. 나머지 카드는 알아서 오게 되어 있네. 어? 보게나, 높은 내장의 카드가 이제 덱 제일 아랫부분에 있네. 이제 이 카드들이 내 패에 들어오게 하면 되네. 어? 집게 발속기? 아니 도대체 기술을 몇 개 날려주는 거야? 상대겐 그냥 평범한 카드 썩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 카드를 썩기? 어, 다가라. 나도 아니, 스택을 만드느라 시간을 다 보냈지. 하긴 봤나? 자네 카드들은 카드 덤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안전하네. 어? 그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 썩고? 아, 위로? 훌륭해. 내게 높은 카드가 한 장 왔고 우리 상대에게 무작위로 카드가 갔어. 카드는 우리가 그러니까 먼 길을 왔네. 아니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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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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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잘못되었어. 연습해. 그러니까 하나 썼고 집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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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집게 이 이게 아니야. 아니 설명을 개같이 하니까 모르겠잖아. 이렇게 카드 한 장을 놓아보기. 아 요렇게. 아 그렇구만. 집게발 한 장을 톡. 아 집게발 요렇게. 인조깅까지 해야 돼?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에 몰라. 내장에 높은 카드가 내게로 오겠군. 넘어가. 가짜 나누기를 해보게. 헛개비 나누기? 개같은 거 도대체 몇 개를 배우는 거야? 나 힘들어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테오도르는 이 기술이 뭔지 알지 못했지. 네 그래, 덱을 유리하게 나누기 위해 구부린 카드를 사용했지. 하지만 이번엔 그럴지 않을 걸세. 상대의 주의를 끈 후 자네의 책략을 사용하면 돼. 한번 해보겠나? 하! 하! 아주 믿음직스러워. 인상은 깊었지만 놀랍진 않았네. 한 번 더 해볼 텐가? 넘어가. 하지마. 이 모든 걸 연속으로 연속해보지. 놓고 놓고 놓고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배춘용 엄준식 화이팅. 그래서 엄준식이 뭔데? 이렇게 하고 집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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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가 준비한 식사. 누가 봐도 사람 이름 아니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하고 하고 내리고 하고 한번 하고 하고 한번 하고 아 그냥 알아서 해주는구나. 오케이. 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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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깅 하고 섞어. 아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하! 아 너무 힘들어요 백장님. 연습은 충분한가? 넘어가. 마키인가? 야생 마늘인가? 알았어. 망상과 거만의 냄새.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아니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코르시카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신하여, 네 여기 있네. 말하게. 왕에게 무슨 일로 온 거지? 이 신사분들이 제게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제고해 주십시오. 네, 이미 확실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네만. 슝! 안가르데, 약탈자들아. 자, 그럼? 그대는 싸우지 않는 겁니까? 난 여기서 이 족제비가 당신에게 수작을 부리지 않는지 지켜볼 거요. 다만 법에 의해 이 결투는 그대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오. 그럼 Fuck you. 내 갈은 순전히 장식용일세. 아니 개 같은 거 결국 내 목숨이잖아. 안 가르데. 널 죽이고 싶진 않다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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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중단 아 중단 하단. 하 참으로 흥겹구나. 아지 상단 하단 상하 상하 하중 상하 하중. 이런 일은 더는 말고 더는 말 말고 계속하지. 중단 중단 중중 하상 중중 중, 중, 하, 상, 죽어! 우차! 실력이 좋아졌군 젊은 친구. 때가 되었어 테오드르. 그 야만스러운 폭력에 대한 갈증도 우리가 해결시켜주지 않았어. 12명의 우유에 대해서 말할 차례. 뭐야 넘어가 버렸는데? 진정하게 친구들 모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세기가 바뀔 무렵 난 악미 드아라미치의 밑에서 명령을 받는 머스킷병이었지. 어? 어느 날 젊은 루이 15세가 비밀리에 우리를 만나러 왔네. 어? 12병의 우유로 말이야. 어?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건
이쪽입니다. 전환합시오! 소피! 창백한데 소피! 소피가 숨을 쉬지 않아. 뭐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부족한데? 그 아이 남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하십니다. 안됩니다 페아, 왕자님을 보셔선 안됩니다. 신받네. 기웃. 혀가 없으시군요. 어? 어? 루이랑 왕이랑 소피랑 애 낳은 아들이 혀가 없어. 나 아니야? 엄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겠나이다. 너 가서 마차를 가져와라. 떠나야겠다. 이제 이야기 이해가 되는군. 하지만 그렇다는군. 미? 그래? It's you. 자네가 열쇠인 거야. 어 뭐야? 넘어버렸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 아이 왕의 적법한 나이만이외든 확실한 거 같군. 백작. 오, 이유가 있지요. 난 당장 떠나야겠군. 줄리가 소피에 대해 알아봐야 될 테니. 엄청 충격받을 테지만 이제 그녀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으니 산통으로 죽은 거. 마리로 가야겠어. 거기서 뵙지요. 아디오스. 난 끝났군. 그 먼지 투성이 엉덩이를 왕자에 앉혔을 때 자네의 코르시카인 형제를 잊지 말아주길. 듣게 친구들, 우리 모두 귀족이야. 이 폭로를 왕실 게임 한 판으로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괜찮군요. 우리 계획은 차후에 진행하면 될 테니까. 자네 어떤가? 네. 결국 또 게임이야? Fuck you. 칼도 내가 하고 게임도 내가 하고. 어 뭐야? 나는 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 A J K K, 오케이. 자, 기억나지? 준용아, 기억나지? 기억나지? 오케이. 자, 한번 섞고 집게하고 땅 집게하고 한번 하고 집게하고 한번 하고 집게하고 이거 하고 넘겨. 맞지? 이거 맞지? 나이스! 그리고 뚜다다당. 오케이. 뚜다다닷. 여기서 젊고 따 빠 하. 어 됐나? 나이스. 짐이 이기려면 너희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사기가 아닙니까? 그럼 결례는 다음 라운드에 물어볼 것이다. 한 번에 하고 싶은데. 40, 80, 120. 오케이, 해봐. 해봐, 가자. A J Q K. 빨리 빨리. 뚜다 뚜다 빨리. 한번 섞고 이거 하고 하나 하고 이거 하고 하나 하고 이거 하고 하나 하고 요거 하고 인조깅 하고 나이스. 뚜다다단.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뭐 됐다 됐다. 휴! 쿠션! 왕 앞에서 이런 무례한 무례를 범한 죄로 내장을 꺼낼 것이다. 뭐라고? 하, 그 말을 믿었나 보군. 안 들켰구나. 오케이, 다 꺼내. 넌 뒤졌다. 오케이. 어이씨. 뒤주 들어갈 준비해. 넌 죽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인조깅하고 요렇게 하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따다당 땅. 자, 간다. 간다. 컷! 들어와. 쾅! 뭐지? 괜찮은가? 방금 그 소리는 그대의 운이 명을 다하는 소리였어. 자, 이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may I?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부디 심장을 노려주게. 알렉산드르 듀마, 삼총사에서. 그날 밤. 궁금한 게 많겠지. 이번엔 다 말해주겠네. 더는 거짓 없이. 나의 이야기. 자네 이야기 시작은 20년 전일세. 나는 당시 베르사유에서 다른 새들과 정원을 다 못 읽었는데 아마 내가 자네에게 어느 날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군. 귓속말로 반복되던 몇 마디의 음모 말이야. 그걸 따라 포르포트 하우스 여사에게로 왔지. 그녀는 20년 전 파리 근방에서 여관을 운영했었네. 12명의 우유라는 이름의 여관을 말이야. 내 본능이 뭐가 있다고 말해줬지. 이제 우린 왕의 정부 소피오 비니. 실은 그의 아내라는 걸 알지.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하나 낳았다는 걸. 벙어리 아기를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왕자에 있어 강력한 도전자였지. 포트하우스 여사는 자네를 위험하지 않게 길러야 했을 걸세. 그러면 이 아줌마가 나를 막대한 이유가. 포트하우스 여사는 내가 테오드르와 아라미치에 대해서 묻기도 전에 죽었다는. 하지만 직감적으로 자네가 어떻게든 연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뭐하니 난 제자에다가 왕직까지 얻은 셈이군. 그래, 자네가 그 비밀이었던 것 같군. 자네는 프랑스 왕자의 후계자이며 왕의 근엄한 아래... 왕이 자네의 목을 원하는 건 뻔하지. 그래서 왕에게 맥그리거가 우리를 이렇게 쫓는 거야. 맥그리거는 왕의 최고 첩보원이야. 또 없나? 줄리오 비니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자넨 그녀의 손자야. 유진, 우리에겐 독특한 패가 주어졌네. 힘들겠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군. 우리는 파리로 가서 왕을 대면해야 돼. 그러지 못하면 맥그리거가 우리를 찾아내고 말 걸세. 왕은 자네의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네. May I? 물론. 자네와 함께라니 기적을 만들어 보세. 베르사유에 그냥 들어갈 순 없지. 소개가 필요하네. 자네 예법도 교체해야 되고. 맥그리거의 소나기를 피하면서 말이지.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네. 마술사한테도 말을 한번 걸어야 되나? 우리 백작 얘기는 들었지. 베르사유에서 장래가 기대된다던데. 맥그리거를 조심해. 위험하고 또 강력한 자야.
그동안 혹시 캠프 기금에 너가 뭔데 내 돈을 가져가? 백장님은 우리 데이에 330루블을 기부할 거야. 자넨 기부할 생각 없나? 아니 개 같은 건 너랑 나랑 돈이 또이잖아. 이 정도 줄게. 고맙군. 자네 쓸 돈은 있나? 내 말 믿게 유진. 누구나 프로코트 몇 벌이면 충분한 거야. 우리 기금은 나날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지. 우리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끔찍하지.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네. 어디로 가야 돼? 욕실로 가야 되나? 마술사 목소리 샹크스 같음. 제 목소리임. 나는 사실 샹크스? 우리가 왜 익스레뱅으로 돌아간지 궁금해 보이는군. 까글리오스의 양반이 강연술 외기를 한다고 들었거든. 심령론자들에겐 꿀에 꼬이는 파리처럼 천지들이 꼬이는 법이지. 거기 참석하는 남장을 만나러 가는 게요. 다행히 가브리엘 대령은 다른 일이 있어서 말이지. 그럼 속임수를 한번 짜보자고. 이걸 뭐라고 한담? 강령회 무섭다. 그래, 그런 천재적인 잔재 조건을 알고 있지. 알겠군. 어두운 방을 활용하자는 거야. 메트르벨의 작업실에서 찾은 붓으로 카드의 뒷면에 표시를 하는 거지. 우리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벼운 표시. 오케이. 오케이. 먼저 새로운 기술인 화가? 내가 자네 주머니에 덱을 넣고 테이블을 떠날 핑계를 만들어주지. 강령회니까 향이나 연기 같은 게 있겠지.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고 하자고. 혼자가 되면 자네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네. 그린 붓으로 되게 높은 카드에 표시를 해둬야 돼. 그건 자네 몫이지. 원한다면 내가 고안한 걸 알려줘도 될까? 필요 없다. 그게 창의적 정신이지.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몰라. 요거 내가 해야 돼? 아 이렇게 퀸은 여기 세 개, 제이는 여기 세 개, 네 개구나. 퀸은 여기 세, 여기 네 개라고 그랬죠? 네 개. 네 개. 또 퀸. 4개. 브라보. 에이. A는 오른쪽. 킹. 킹은 왼쪽. 넘어갈 준비가 됐나? 네. 높은 카드를 표시했으니 이제 탁타로 돌아. 우리 오랜 끈적인 오랜 친구인 끈적 손과 제외할 걸세. 나 잘했네. 카드가 준비가 됐네. 딜을 할 시간이야. 방금 손바닥에 넣은 낮은 맨 위 카드로 시작하지. 목표에게 딜하기. 자네 왼편에 앉은 친구. 딜을 할 때는 좋은 리듬을 찾지 못하면 의심을 살 걸세. 오케이. 잠깐만. 이건 뭔가? 자네가 표시한 높은 카드잖아. 그
그림 덕분에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을 걸세. 아, 이렇게 여기 표시가 남네. 상대가 받은 가장 높은 카드가 뭔지 기억하나? 퀸. 그 카드를 염두에 두고 꼬집기 신호로 그 가치를 알려주게. 훌륭해. 아니 도대체 트릭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어, 힘들어. 킹이니까 요거. 킹이니까 킹이니까 요거. 하이하이. 또 킹이니까 요거. 제이. 제이는 오른쪽. 큐. 왼쪽. 아니 더 어렵게 힘들어요. 제이. 잘 봐야 돼. 왼쪽도 왼쪽도 봐야 돼. 제이. 어? 큐.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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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네 젊은이. 어, 힘들어. 아, fuck you. 와, 트릭이 몇 개가 들어가? 안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연습 그만해. 정말로? 다시 오게 되어서 기쁘구만. 그리고 자네 삶에서 고급스러운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고 말이지. 어리벙벙하다. 그 지저분한 포에서의 젊은이가 자네를 봤다면 어땠을지. 그날 밤. 오! 저 젊은이 어떤 거 같나? 그냥 따라와요! 그 찡그린 표정 치우게. 있던 매력도 없어지니. 우리 친구 대령을 다시 만날 일은 없길 바라네. 전번엔 거의 잡힐 뻔했으니까 말이야. 헌데 여긴 무슨 일이지? 와, 뭐야? 목소리 시작하기 전에 연습했음. 연습해왔음. 매 자미, 잠시만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말 참사였네, 프란치. 완전한 재앙이었지. 뭘 기대한 건가? 남자 기계 체면을 골라해서 그렇게 했군을. 조용히 체면에 빠져서 죽은 아내 이야기만 하게 했어야지. 발 제법 흉내를 내면서 내 관객의 심장을 먹으려 드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술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니야. 아, 미사일군은 됐네. 메아이? 저 실례합니다. 혹시 위대한 카글리오스드로 이름이 왜 이래? 카글리오르스 까까까 카글리오스드로드십니까? 네, 그렇소만. 강령의 일로 오셨습니까? 다 끝난 것 같소. 내 손님들이 다 나갔으니까. 참으로 안 됐습니다. 전 선생님의 손님인 남자과 카드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지요. 남자께선 지금 바쁜 것 같은데 말이오. 아마 소화불량일 거예요.
대신 우리와 한판하지 않겠어? 잘 모르겠군요. 카드게임이란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천유의 수단이지. 앉읍시다. 플레이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앉아? 나는 갑니다. 일단 20원. 왜 그러니 아들? 어? 향수?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 이번 판은 제 아들은 빠져도 될까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젊은이들의 그 나약한 머리란 문제될 것 없어.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응? 나는 임마, 내가 군 생활할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어? 가기 전에 내 잔을 채워줄래? 아디다스.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에이스 여기죠? 퀸 여기죠? 너무 오래 걸려 붙이라는 거. 의심을 계속 쌓아. 빨리해. 빨리. 킹 여기죠? 퀸 여기죠? 킹그 여기죠? 아니 의심을 아니 한 칸을 그대로 먹네. 아니 너무 오래 걸려. 빨리해. 돌아온 걸 환영한다 유진. 서 있는 참에 와인 좀 더 따라주겠니? 우쩌 모이 뀨. 나. 자 갑니다. 두다. 퀸 킹 킹 킹그 아직 킹그. 오케이 킹그. 킹그 오케이. 휴. 아니 40원 땄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기절 초풍하겠구만. 뭘 했다고? 기절 초풍! 내가 막 지어낸 단어라네! 아니 이거 언제 다 뺏어? 난해. 나! 아 다시 안 칠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넌 뒤졌다. 님들은 뒤졌쌤. 자 퀸 아까이 들어와. 배가 참 좋구만. 정말로 운 좋으신 분들이구만. 이런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오늘은 운명이 선생님 편이 아니군요. 한 번 닫다? 오케이 가자. 들어와. 마지막이다. 퀸 다음. 퀸! 오꺼이! 내놔! 방금 저는 재앙이었군. 내가 변덕스러운 힘을 가진 소나기에 붙들린 장난감일 뿐이었다니.
이제 떠나서 명상해야겠네. 웃자. 좋은 게임이었네 친구. 훌륭했어. 이제 다음 수를 생각해보자고. 뭐야, 슐루스 바브리. 스위스 베른. 도박장? 일단 슐루스 바브리. 지금 프랑스를 떠나고 있네. 숨을 죽여야 할 때야. 맥그리코도 독일에서 우리를 쫓긴 어려울 거라네. 특히 슐루스 바브리에서는. 뭐라고요? 슐루스 바브리. 자네가 상류 사회에 녹아드는 법을 배우기에 알맞은 곳이지. 우리를 초대한 프리드리히 본 프리드리히 본 비르텐베르크는 사촌인 루이 15세를 몹시 질투한다네. 놈의 저택은 베르사유 궁전보다 고급스럽다던가. 아, 물론 사교계에서는 뭐냐 할게 자네는 못 들어갈 거야. 어? 변장을 해야 할 글쎄. 자네 이름은 생베를린 부인. 남편의 비극적 죽음으로 침묵의 서약을 지키는 과부지. 흠. 자네의 남성성은 가운 좀 입는다고 위협받을 만큼 작은가? 계몽의 시대라는 나의 친구. 그 위장은 재미가 다가 아니지. 그것이 여장을 하면 전에 쓸 수 없던 기술로 전략을 또 개같은 거 기술을 배워. 너 둘 다 일종의 신호지. 1단계는 적극적 간섭이고 2단계는 좀 수동적일세. 내가 자네 주머니에 덱을 넣고 테이블을 떠날 핑계를 만들어주겠네. 혼자가 되면 다시 붓을 들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게임 도중 내가 상대의 높은 카드를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라네. 에이스가 가장 높은 카드이니 당연히 맨 위칸. 그러고 다른 카드는 높은 순서대로 점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움직임. 아니 그러면 A, 킹, 퀸, J? 어. 아 귀찮아요. A, 킹, 퀸, 제이. 거울! 거울! 그래! 그래 물론이야! 몸을 단장한 척하면서 상대의 가장 높은 세트를 보고 내게 신호를 줘야 하네? 오! 큐! 다야 큐! 이걸 거울 훔쳐보기라고 부르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러곤 자네의 부채로 상대의 가장 높은 세트를 신호를 주는 거네. 이제 부채 신호를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클럽이면 부채를 살짝만 열고 하트면 절반, 스페이드면 거의 다, 다이아몬드라면 완전히 여는 거지. 어 깜짝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종할 때까지 항상 제르만 백장 못쓰리만 내기. 개같은 거 돈 앞에선 장사가 없습니다. 이제 가서 상대의 카드를 보고 가장 높은 걸 신호해주게. 카드가. 카드가 조또마트 그래. 아니 카드가 어딨어. 우우. 안 와 날 먹어. 아니 뭐가 날 먹이야. 목소리 내는 건 목 개 아파요. 아니 카드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나야 퀸. 이렇게. 아 알겠네. 가장 카드 수가 많은 셋. 아 그렇구만. 알았다고. 알겠네. 큐큐큐큐큐큐큐.
여긴가? 아니 가 여기 있다. 다이아몬드가 세 장. 말고. 아니 잠깐만. 부채 좀 더 열어봐. 잠깐만. 아니. 알겠다고. 볼까? 다이아가 세 개구만. 하나. 아니, 야! 안다고. 그래, 다이아가 또 세 개 팔고 한 번, 두 번, 세 번. 훌륭했네. 어우, 준비가 된 것 같지만 더 연습하겠다면 말리진 않겠네. 개소리 하지 말고 넘어가. 일어나. 창문 밖 좀 보게. 거의 다 왔어. 포켓몬 리그장이야. 그날 밤 아니 애꾸눈이 있어. 뿌리들이 생제르망 백작 부이시. 그래, 나의 친구. 베르사유 이후에 얼마만인지 있지요. 그때 그리울 게 있다면 카드게임뿐입니다. 백작의 스타일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해봅시다. 베르사유를 기리면서 말이지요. 그 전에 제 후배를 소개하지요. 그레시엘라.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생베를린 부인. 내 그대기 뿌리들이 품브리키트 빠떼 비리텐베르키 공장을 소개해 주지요. 빠뜨리겠습니다 부인. 오, 그레시엘라는 10년의 무거운 수행을 맹세했지요. 남편이 군대에서. 끔찍한 이야기지요. 감히 이야기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부디 백장님, 손님 앞에서는 그보단 이 저녁을 즐기지요. 부인, may I? 그리시엘라는 그냥 게임을 관망만 할 겁니다. 이 불쌍한 양은 늘 규칙을 까먹었어요. 이거 미션을 괜히 받은 것 같은데. 목이 너무 아픈데요, 이거. 이거 개 같은 거. 자리가 하나 비었군요, 봅시다. 줄리, 합석하겠나? 저야 기쁘지요. 생제르망 백장님, 다시 뵙네요. 줄리어 비니, 여기서 뵐 줄을 몰랐는데 파리에서 만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추적하기 쉬운 분이시니까. 그루시카에서 벌이신 소동 생조르제게 들었습니다. 소필은 안타깝게 됐습니다. 시작하죠, 백집. 얘야, 다른 병을 가져다 주겠니? 유튜브랑 목소리가 왜 다르냐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뭐해 뀨웅. 오비니 부인의 슬픔이 게임을 지배하기 전에 와인을 더 가져다 주겠소, 그레시엘라. 와카리 마시타.
기억이었지. 케이 뚜따 제이 뚜따 제이 뚜따 에이 에이 뚜따 참으로 진주 같구나 그레시엘라. 부디 내 잔이 비어서 말이지 메야이. 여기 받으시오. 뭐해 뭐해 뀨웅. 한번 볼까? 어디 보자. 개 같은 카드가 어디 있나? 스페이드가 세 개. 그렇지. 조엘레 젠장. 오, 제발 친구, 여자의 귀는 밝다. 돈을 다 털어먹어야겠구만. 스페이드가 3개.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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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능숙한 플레이로군요. 백작 잘 알았어야 했는데. 오! 하트가 세 개. 뚜다 뚜다 뚜다. 오케이. 정말 난폭한 분위기로 백집. 난 손 들겠어. 백작. 신사처럼 플레이하시는지 아니면 악당처럼 플레이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정말 궁금해요. 제 방식이 잘못됐다면 걱정 마시지요. 제 의도는 선하니까. 있지요. 소피의 죽음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개 같은 거 이거 실패해. 목 아파 죽겠어. 이리 오렴. 네 얼굴이 보고 싶으니. 겁먹지 말고. 아이, 떠나갑니다. 과부라, 여자들은 그런 위장에 속지 않아. 네. 파리에 오렴. 내가 아는 기술을 알려주마. 솔직히 난 네가 내 손자인지는 모르겠단다. 하지만 소피와 눈이 똑같아. 어? 바로 궁전? 나이스! 뒤졌다. 현재 기밀리의 마라이스 궁전으로 향하고 있다네. 거기라면 베르사유에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겠지. 자, 경고하지. 귀물리는 참 놀라운 곳이야. 정말. 밖에 무슨 일이지? 길을 벗어났잖아. 어서 뛰어. 에또. 뒤졌다. 마침내. 날 바보로 만들었지. 이제 빚을 갚을 때다. 저 개새끼 저거! 도망치려고 하지 말게. 손들어. 어! 자네 먼저 해치워야겠군.
유언은 유언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개식! 야! 뭐? 결투를 하고 싶나? 그럴 이유라도 하나 대보게. 명예 정의 기회. 명예. 그럴 리가. 어? 정의. 그거 아나? 지루하군. 어? 어? 너! 아니 저 개같은 백작 새끼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어? 자리는 좀 편안한가? 네, 감사합니다. 제 집처럼 느낀다니 다행이군. 자네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저 끝을 피하려는 건가? 돌려보내줄 수도 있네. 삶의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나? 개소리하지 마! 아니요,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니지요. 넌 뒤졌다. 에이? 자 간다. 두다 섞어. 그렇지. 자! 하! 내가 졌군. 자네를 보내기가 망설여지는구만. 이런 재미도 아주 오랜만이거든. 하지만 자넨 곧 돌아올 걸세. 그때까진 잘 있게, 아디다스. 또 발작을 했네. 여긴 어디지? 마라이스 궁전으로 가는 길일세. 우린 밖에 무슨 일이지? 길을 벗어났잖아. 말들이 날뛰고 있어. 어서 뛰어. 여기 어디서 봤는데? 마침내 날 바보로 만들었지. 이제 빛을 갚을 때다. 저 개새끼 저것도! 도망치려고나 하지 말게. 손들어. 자네 먼저 쳐야겠군. 유언은 따기. 어? 에이! 뭐? 결투를 신청하고 싶나? 그럴 이유라도 하나 대보게. 기회. 살고 싶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줬군. 동전 받게. 앞면이면 결투다. 뒷면이면 직결 총살. 던지게. 넌 뒤졌다. 내가 이거 연습했거든. 어? 뒷면. 어? 또 왔습니다. 다네갑니다. 내가 자리는 좀 편안한가? 네 감사. 네 두 번째 오는 거라고. 두 번째 오는 거였어. 감 아주 편해요. 아니 이거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죽음. 아니 죽음한테 돈을 얼마를 띠기는 거야? 값을 치러볼까 아싸리? 자네를 살려주는 대가는 430루블일세. 받아들이는가? 아유 아니요. 카드 게임은 어떠십니까? 좋은 심심풀이가 되긴 하겠군. 이거 하고 넘기고
에이가. 빨리! 잘해야 돼. 어! 어머! 어떡해! 아, 몰라! 내가 게임에 승리했고 자네는 영혼을 잃은 것 같군. 허나 알다시피 뼈의 여인은 내기를 좋아하지. 다음 판을 이기면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2승으로 보내주겠네. 오케이. 아주 좋아. 넌 뒤졌다.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를 진짜 평생 후회하면서 여기 짱박히 있으라. 넌 뒤졌다. 에이 나와. 에이 해골 다음. 내가 똑같은 실수 두 번 할 것 같아? 자자자. 오케이. 헤잇. 내리고 하고 오케이. 넌 뒤졌다. 하! 내가 졌군. 자네를 보내기가 망설여지는군. 이런 재미도 아주 오랜만이거든. 하지만 자네는 곧 돌아올 걸세. 그때까진 잘 있게. 유진 일어날게. 어! 또 발작을 했네. 이 개새끼 이거! 너가 나 버리고 도망갔지? 마침내! 뭐지 데자뷰인가? 데자뷰... 데자뷰 왜 이렇게 많이 떠? 제발! 딱이! 자, 자 여기 보세요. 우짜! 대결을 하고 싶나? 동전 줘! 안면! 오케이! 안면이죠? 예스! 안면. 자, 자네 운수가 좋은 날이군. 총을 들게. 총? 총으로 해? 아니 칼이 아니야? 이제 동전을 던져 누가 먼저 쏠지를 정하지. 앞면이면 내가 먼저, 뒷면이면 자네가 먼저. 뒷면. 하얏! 뒷면. 어떻게 그럴 수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어? 뭐야? 나 죽어! 나 죽어요! 이 자를 체포해! 뭐야? 쉬. 조용하십시오. 우리의 주인공은 어? 울어. 제 운명에 부당함에 울고 있습니다. 맨날 나만 가고 그런데 쪼대. 놀랍게도 그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를. 뭐야? 너 이름 뭐였지? 그래 이레니오. 그의 친호 이레니오가 감방의 구석에 숨어있던 것이지요. 이레니오! 불쌍한 양 같으니 백작이 자네를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했군. 가브리엘 대령은 술주정뱅이에 멍청하기까지 하지. 운이 좋대도 놈은 자네들을 여기에 넣을 머리가 없네. 뒤에 맥그리거가 있지. 실은 말하는 지금도 놈은 감옥 앞뜰을 걷고 있네. 여기 너무 오래 있지는 말자고. 정말입니까? 장긴문은? 무슨 문? 아니? 그날 밤
이래니요? 혹시? 데려왔습니다, 백자. 뭐야? 삐졌다. 유진!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잖나? 저, 나 버리고 도망가는 짱놈 시키죠. 잠깐, 나한테 Are you angry? 아주 몹시 화났지요, 백장님. 교수 형이 당하게 만들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풀어질 겁니다. 이레니우가 경비병 뇌물을 제대로 줬군. 자네가 안전해 다행이네. 백작은 완전 겁을 먹었지 뭔가. 그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기엔 너무 위험해지고 있네. 교도소장이 자네 지갑을 찾았다고 생각해보게. 돈을 야영지에 보관해둔 건 좀 어떤가라니. 쌍놈의 새끼, 이거 아주 그냥 양쪽으로 쌍으로 도둑놈의 새끼들이. 야 이 새끼야! 지금 감옥에서 방금 나왔는데 돈 뭐 설날이야? 너가 우리 엄마야? 어? 네가 뭔데 내 지갑 돈을 맡아주고 말고가 있어. 뭐 나중에 성인 되면 돌려주게? 저 새끼 아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더듬어지네. 야! 아니 너 뭔데? 어? 야 너 뭔데? 백장님은 이미 320... 어쩌라고 너 뭔데? 야! Fuck you! 넌 뭔데? 아키텐의 학교를 하나 열 생각이네. 그게 백장님이 맞았네. 프랑스는 엄청 미래 엄청나게 달라질 거야. 우리의 기금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고. Fuck you. 궁전. 옷만 따른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발생제르망으로 갈 수 있을 걸세. 교육 꽤나 받고 돈 많은 어린애들한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면 마라이스 궁전이 나오지. 어? 초지육림으로 변해버렸다는 말이지. 오. 턱 떨어지겠군 젊은이. 집주인의 호의를 사려면 자네는 정신을 차려야 해. 별 문제는 없을 걸세. 휜 카드를 눈치 못 쓸 테니 구부러진 카드 전략을 기초로 작전을 짜는 걸세. 자네의 딜링 기술을 이참에 발전시켜보자고. 구부러진 카드 기술을 다시 되짚어볼 때야. 아, 오케이. 기억나. 내게 높은 카드를 훔쳐서 덱 위에 놓아볼게. 딜해줄 사람을 보기. 높은 탑 카드를 상대에게 주기 싫지 않나. 맨 위에서 두 번째 카드를 딜해주게. 요렇게. 아 요렇게. 상대 카드를 볼게. 뒤로 구부러졌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네.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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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다. 하나를 남겨놔야 되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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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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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헤이
내가 바라던 배가 아닌데.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A를 하나 갖다가 그리고 작은 거. 그렇지. 요렇게. 그리고 K를 숨겨서 하잇! 주고 주고 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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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다. 오케이 잘했네. 오케이. 너희들은 다 뒤졌다. 쉬어. 거의 다 왔네. 이제는 시에리주를 받게. 이제 이걸 길게 한모금하는 거야. 쥐께 힘을 빌어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마라이스 궁전. 안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나? 그럼 빵탕한 밤 보내놓고 뭘 더 원하려는 건가? 해장용 카드 게임이지. 지금 의식이 또렷한 플레이어가 부족한 것 같던데. 몇 시간 전 그 젊은 공작 부인이 숲을 뒤로 사라지는 걸 봤네. 못생긴 후작은 아직도 나무에 붙어있고 아두나 이탈리안 넘은 고래처럼 코를 골지. 욕조했어.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몰라. 어쩌면 우리가 도움이 될지도. 생제르망. 아, 예, 아니지. 생제르망. 때마침 나타난 연근 술사여. 교활한 마술사여. 바사노바, 모나미. 다시 보니 정말 반갑네. 여기 친구 안께. 다나카미다. 와, 얘 돈 많네. 넌 뒤졌다. 자. 으쌰. 3. 으쌰. 들어와. 간다. 하나, 한 장, 이렇게. 나이스. 나는 늘 패배 맛이 궁금했지. 전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군. 일종의 채찍질하는 것 같이 말이야. 채찍질요? 백작, 이 얼마나 순결한 자를 내 앞에 데려온 건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쭈댕. 웃자. 자, 뒤로 하고 뚜다 갑니다. 헛! 주고 나이스. 나 주고 너 주고 얘 주고 쟤 주고 어헤헤이 허하하이 허하하이. 그렇지. 갖고 와 임마. 우듈. 카드 게임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언제나 내 패배를 인정할 때는 있는 법이지. 그리고 야만인 무리가 품위 있게 굴복한 내 성을 유린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재즈고? 조심하지 않으면 10분 동안 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길. 헛! 너 으짜 요 하나 주고 됐다. 요 하나 썰고 나이스! 친구요, 자네 모든 걸 잃었네. 무슨 소리인가? 자네 덕에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어. 김일리의 완벽한 일주일에 걸맞는 결말이야. 덕분에 내가 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뽕바르도에게 돈을 구걸하러 말일세. 왕의 종이는 어떠신가? 늘 그렇듯 베르사유에서 허둥대지. 친절하신 분인데 궁중 정치에 늪에 빠져가지고. 파리에 돌아간다니 우리 뽕바르도 부인에게 소개해줄 수 있을까? 기꺼이. 매주 목요일에 생뚜왕에서 살롱을 여니까 거기서 보자고. 안녕히 친구들. 아디오스. 어디로 가야 돼? 도박장을 가야 됐나? 도박장은 왠지 가기 싫은데? 개 같은 거. 베른으로 가고 있네. 거기 새로 연 도박장이 있거든.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네. 존 로드 러리스톤. 도박계의 귀족들을 상대하게 될 것을. 꽤나 어려운 상황이 될 테니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만 쓰자고. 라보노의 꼬르시카잉 배에서 썼던 담배갑 속임수를 사용할 걸스. 아하! 오! 샵! 아, 연습해야 되나? 얘한테 줄고. 케이! 스페이드 K. 스페이드 K. 난 다이아 K. 스페이드 K. 스페이드 K. 스페이드. 아 맞다 이거였지? 잘했네. 한 번 더 해볼 텐가? 지랄하지 마라. 아주 좋아. 베른의 대성당 첨탑이 보이는 것 같네. 오. 한 시간 뒤 베른. 오호호호. 생제르망 백작, 그대가 여기 내 카지노에 오다니. 그 노력하시는 모습을 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오늘 밤엔 그대와 함께 플레이하려는 플레이어들이 몇몇 있을 걸세. 오! 내 뒤에 루스티그시라던지. 영광이요. 앉으시지요. 그러겠습니다, 루스티그시. 기대되는 게임이군요. 조심하게나 젊은이, 자네의 주인이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네를 주시하겠네. 따라갑니다. 와, 돈 왜 이렇게 많아? 줘. 웃. 웃자.
다이아큐? 다이아큐. 다이아큐? 다이아큐? 스페이드 큐? 스페이드 다이아큐? 스페이드 다이아큐? 어? 클로버 A! 클로버 A. 넌 뒤졌다고 보면 된다. 이거였나? 이거였나? 오케이. 안 돼. 문제 있습니까, 루스티그 씨? 오늘 안 변덕스러운 요정이지요. 새로운 덱을 써도 되겠어. 물론이지요. 들어와. 새로운 덱을 쓰면 뭐하냐? 어? 스페이드 A. 이러면 다 넘겨도 되죠? 스페이드 A니까. 야, 덱을 뭐하러 바꾸냐? 어? 야, 테이블 위에 거울이 있는데 덱을 바꿔서 뭐하냐? 참나. 야, 거울부터 치워. 뭔 덱을 바꾸고 있어. 스페이드 A. 뇽, 뇽. 갖고 와, 임마. 베베라, 정말 놀랄 일이군, 일이군. 이 불쌍한 젊은이도 충격을 받았다니. 좀 걷고 오거라, 가기 전에 한 잔만. 뭐뭐뀨 마지막 잔이었군. 간 김에 새벽을 가져오기. 우리 카드가 아니야. 가서 덱을 검사하게 분명 손을 댔어. 우쭈 한번 볼까? 오! 있지요. 제가 군에서 장군으로 복무할 때 말입니다. 신호체계의 효율은 전 병사들의 기억력이 달렸다고 했지. 결국 썩은 사과가 하나가 한 통을 망쳐버리는 셈이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목소리를 높이시는 건지도 모르겠어. 실례했습니다만 메타포가 없으면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와인은 어디 있어? 허허, 이놈 봐라. 허허, 요 놈 봐라. 뭐 어떡해, 근데. 아니, 있는데 뭐 어쩌라고. 있어. 그래. 어쩌라고. 아, 다른 거에다가 하라고. 아. 아, 오케이. 넌 뒤졌다. 야, 이게 네 표시지? 넌 뒤졌다! 잠깐, 시간이 너무 없어. 잠깐만, 시간 그거 나이. 잠깐만요. 됐어. 아, 와인을 가져왔군. 우짠. 어, 스페이드 A. 나이스. 넌 뒤졌다. 스페이드 A가 나와버린 이상 넌 뒤진 거야. 백날 첫날 카드에다가 색칠해봐라. 거울 안 치우면 다 말짱광이야.
하나는 주고 얘 한 장 주고 한 장 주고 스페이드 에이 스페이드 어! 잠깐만 잠깐만 에이 에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루스티그씨 아주 교육적인 게임이었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전 아니요 그러진 못하겠습니다 루스티그씨 이젠 가셔야 합니다 존 실망했어 우리에게 사기꾼을 붙여주시다니 카드에 표시가 있었잖소 전생 연분이로구만 이제 가시오 여긴 품격 있는 곳이니 나도 알았나 들켰구만 뭐 여기서 한 판 더 해야 되나? 아 한 판 더 해야 되네 야 뭐야 최소 배팅 270원 뭐야 뭔가 잘못된 걸 느낀 얼굴이로구만 베른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생각 같지가 않나? 뭐 그게 아니라면 로우에게 복수할 수가 있단 말인가? 걱정 말게 이번엔 우리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난 꽤나 공장 연기를 잘하거든 부채를 가지고 있나? 언제나요 훌륭해 내 진료인 그레시엘라를 소개해주겠네 루드비 히르스 뭐야 이거 루드비 히스브르크와 때와 똑같이 자넨 계속해서 상대의 카드를 내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네 시작은 거울에 자신의 패를 얼굴을 본 척하면서 상대 패를 보는 거라네 상대의 손패를 보고 나면 가장 강한 세트의 카드가 몇 개인지 신호를 줘야 되네 이것도 알고 있죠? 때가 되면 덱을 자네 주머니에 넣고 자네를 보내 완벽한 승리의 패를 만들도록 하지 내게 내 에이스 줄과 젊은이 시험이라네 상대에게 높은 카드를 주나 낮은 카드를 주나 나 높은 카드를 주겠냐? 멍청아 어? 어? 상대에겐 킹 2를 주게 좋은 패에 너무 거만해서 크게 배팅할 걸세 물론 위험하지 허나 이런 교묘한 수작은 꽤나 큰 보상이 따른다네 어허 보고 다이아가 3개 하나 둘 3개 1단계는 성공이지만 놓친 게 있다네 지랄하지 마시오 내 컵이 비었잖나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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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에이스 8 킹 에이스 10 자네 스택을 잠시 확인해보겠네 훌륭해 내겐 에이스 상대긴 킹 이작전으로 땅 급을 옮기려면 마차가 하나 더 필요할 것이 드디어 거의 다 배웠다 한 번만 더 해볼텐가 지랄하지 마시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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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반갑습니다잉 한 시간 뒤 베른 나도 소개하겠소 나도 해주시오 아니요 선생 닥제 않도록 허락치 않겠습니다 손해를 복구해야 된다고 아니요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 여긴 품격 있는 시설이요 어 그래 봤네 여관에서 본 젊은이야 걱정하지 말게 우리를 못 알아봤어 아직 해낼 수 있다네 내 지시를 따르시게 부인, 선생, 제 누추한 시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를. 선생, 저는 바스스크랑의 공작이요. 여긴 나의 진료 마르케즈요. 앙샹테 부인, 본인의 진료가 도박장에 만연한 악덕의 향취에 겁에 질려버려서 말이지. 참으로 매혹적인 향이지요. 걱정 마시오 부인, 전 절대로 받지. 받나? 말했잖소. 이 시설은 도덕적 정당성의 귀감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력이 없다니까. 말해주시오. 한 개 불레하겠소. 아름다운 여식의 게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소. 나는 이곳의 주인이여, 플레이하진. 선생, 늙은 귀족의 말은 언제나 수용하셔야지요. 쓸모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이지요. 딘씨, 멍하니 계시는군요. 꿈을 꾸고 있었소.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기쁘지요, 뭐 나아미. 자, 앉으시오. 반갑습니다, 선생. 부인. 형, 집중하는데 미안해. 오랜만에 와서 지구독하고 싶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봉! 감사합니다. 우리 구매이던가요? 얼굴이 나지근데. 지랄하지 마세요. 조용하신 분이군요. 신사분들이 플레이하는 동안 저와 산책하시겠습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왜죠, 부인? 냄새난 사촌은 신경쓰지요. 신경쓰지 마시지요. 다 들었다, 이 악하나? 내 진료를 건들지 말게! 구독 감사합니다. 와, 뭐야! 와! 아니, 돈 왜 이래! 미친! 넌 뒤졌다. 너는 뒤졌다. 자, 어디 보자. 스페이드가 3개. 스페이드가 자, 3개 들어갑니다. 웃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낭패를 보셨소. 더한 일도 이겨내 보았습니다. 언데로 완파당하고 있지 않소? 하! 선생, 영국 식민지 출신이요? 아메리카의 시민이 맞긴 하오만. 근데 어떻게 하셨소? 냄새요, 선생. 유명한 유언, 그런 거요? 바닐라, 바다 소금, 씁쓸한 뉴욕의 향취가 나오. 뉴욕에 가보셨군. 그렇소. 루이 씨 모세가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었지. 선생 같은 분들 덕에 아메리카엔 미래의 공화국이 세워질 것이오. 선생 같은 분들 덕분에 프랑스는 영국놈들을 한동안 귀찮게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우정을 굳히기 위하여 한 판 더 합시다. 와우! 와, 돈 뭐야? 넌 뒤졌다. 따따따따. 자, 하트가 세 개지요. 우정의 엄준식 화이팅. 자, 하트가 세 개지요. 아이스. 천원 감사합니다. 살짝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군요. 이 게임 재미있어? 해볼만 할까? 자,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트릭만 22개거든요?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트릭을 28개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외우는 걸 좋아한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다? 다음에. 얘야, 와인을 좀 따라주겠니? 술이 더 있으면 더 가져오고. 자,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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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설마 가는데 막 낚아채고. 부인, 제가 가져오지요. 잔혹한 여인이시군. 그 유혹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만 보이게 하다니. 아니, 좀 지랄하지 말고, 난 남자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킹그 에이 사 킹그 에이 사 킹그. 아 내가 뒤에다 놨던 게 나온 거구나. 잠깐만. 에이 3 아름다우신 분, 당신처럼 삼촌에게 너그러운 진료는 본 적이 없소. 지랄 좀 그만하라고요. 쭈댕 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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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딱. 어? 이게 누구신가? 이건 뭐지? 여기 두 번째 댁이 있어. 보다시피 참 잘 정리되어 있군. 들켰다 조졌다. 어떡해. 또 여기. 어? 안타까운 사기꾼이군. 난 선생. 그래 백지약 한눈에 알아봤지. 의사 선생, 당신의 약이 날 어두운 길로 이끌었소. 내 그대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 오씨. 아 운다. 야 운다. 나 내 생각이 따들린다. 귀가 따가워. 내가 좀 무모했네. 맞을 만도 했지. 야 우냐? 야 손 쳐봐. 너 우냐? 하지만 얘기하고 싶진 않네. 잠을 좀 자도 될까? 이 새끼 깐죽거릴 때부터 알아봤다. 야 돈 다 털렸네 번거. 우리의 요정도 끝에 다다르고 있네 질문이. 왕께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우리의 제사는? 나 좀 보게. 베르사유 얘기로 혼자 앞서가고 있구만. 먼저 파리부터 치우자고. 왕의 종인 뽕파르르 부인부터 구워 삶아야 하네. 그녀는 왕과 탁자 앞에서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술집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을 걸세. 어떻게 해야 될까? 은밀하게. 맞네. 의심살 행동은 해선 안 돼. 카드를 몇 개 훔쳐보고 셔플하면서 덱을 쌓고 나누고 모두 행동을 최소한으로 해서 해야 하네. 손바닥 엿보기라는 기술로 시작을 하지. 덱의 맨 위에 맨 아래 카드를 훔쳐볼 수 있는 손기술이라네. 우리의 전략이 다음 단계에 아주 중요한 기초기술이야. 요주의 인물로 찍힌 테이블에서 이 기술을 쓰는 법을 보여주지. 손을 들어 내게 주목해달라고 하고 그 틈에 맨 위 카드를 훔쳐볼게. 상대들이 내 답변에 주의가 팔리면 그때 맨 아래 카드를 훔쳐보는 걸세. 오. 즉작. 아니요. 직계발석기를 또 해? 아, fuck you. 자주 있진 않지만 높은 카드와 낮은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는 걸세. 하지만 이 직계발석기에 대해 논하기 전에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준 것부터 다시 할 텐가? 아 괜찮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게 젊은이. 스택에 높은 카드와 낮은 카드 둘 다 있네. 어떻게 할 텐가? 이걸 한번 섞어. 그치. 이거를 주고 놓고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계속 놀라게 해주는군 질문이. 나에게 높은 카드를 준 것만 아니라 상대에게 낮은 카드도 줬군. 다른 시나리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해봐.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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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닐세 젊은이. 설명해 주세요. 카드 더미를 놓으면서 쓸게. 그거를 내가 쭈댕 몰라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카드 더미를 섞으라고. 아니 걔가 좋아. 내 높은 카드가 얼마나 간격이 있어야 될까? 바로 그걸세. 낮은 카드가 스택되어 있으니까 높은 카드가 따라와야 하지. 내 상대 이전에 내게 카드를 줘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아우 쭈댕. 그러니까 한번 스택하고 이거 하고 아우 쭈댕 잘못 눌렀어. 다시 해봐. 카드 더미 두 개. 자네가 딜을 할 때 내 상대 이전의 카드 간격의 숫자를 세어야 한다는 말이지. 아, 이 뜻이구만. 이 뜻이 아니고 아, 이 뜻이구만.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뭔지 알았어. 오케이, 뭔진 알았어. 오케이. 우쭈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체크 요렇게. 나이스. 이거야 뚜다다다다다. 나이스. 후후. 형, 나는 결심했어. 보기만 할게. 잘 생각했습니다. 일어날게. 뽕 빠드르 구인을 구워 삶을 준비가 됐나? 그날 밤 프랑스 파리 생뚜앙 궁전. 생뚜앙 맞죠? 돈과 고요만의 냄새 늘 똑같구만. 친구들, 파리에서 보니 정말 반갑네. 우리의 집주인을 소개하지. 방장 10분 채금. 죄송.
모나미, 생지르망 백작을 아십니까? 오늘 밤 유진과 함께 왔답니다. 당연히 백작을 알지요. 앙샹테 드헤시 아미. 부인, 받들겠습니다. 앙시앵떼? 가드 실력이 무시무시하다던데 합석하는 게 어때요?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요. 제 영광입니다, 부인. 아니, 부인 덩치가 왜 이렇게 크십니까? 아니 사기치다가 걸리면 진짜 개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 우츠 놓고 뚜다? 오케이, 이대로 잠가버리고 이대로 썩는 거야. 그렇지 좋아, 실수 없이 아주 좋구만. 넌 뒤졌다고 보면 된다. 뚜다? 나이스! 투박한 부주의와 어설픈 위협으로 승리해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스마미생. 운다. 거짓 사과는 됐어요, 무슈. 이건 전쟁이고 당신은 이제 전투를 한번 이겼을 뿐이니까요. 맥그리거,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죠? 부인, 언젠가는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허나 이 신사분들과는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중심이 대단하시군, 맥그리거 선생. 코너 맥그리거 더블 챔피언 UFC. 와, 돈 봐. 두다. 이거 한번 썼고. 아씨, 잘못했다. 네 개.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이스! 이거야! 잘했어! 히! 뚜따! 나이스! 부인, 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리! 네 힘과 조언이 정말로 필요해. 게임에서 질 것 같아. 왔습니다. 맥그리거? 오비니 부인? 부인은 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다? 한번 하고? 두 개가 있어야겠지? 요렇게 아이 쭈댕, 다시 해야겠구만. 하나가 있으면은, 아니 쭈댕이 게 아니야. 오가 있고. 오 하나 둘 이거구만! 어우, 더럽게! 아유! 뚜다! 나이스! 개발렸다. 이젠 가봐야겠어요. 삐졌다. 채통을 지켜요. 부인. 오, 잘라마르지. 생제르만 백작, 젊은 유진. 왕의 서명이 담긴 체포영장을 가져왔다. 너희를 재판 없이 구금할 권한이 주어졌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그러면 그림자의 숨은 내 친구가 5천장의 팜플렛을 뿌릴 테니까. 종이 쪼가리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12명의 우유 사건이 진상이 자세히 적힌 팜플렛일세? 거짓말이겠지. 그럼 도박을 해보기. 천원 나가주시길. 왕의 명인이 나가주십시오. 파티 끝났습니다. 이 아줌마 술뚝거려. 다리 쥐나가지고. 자네도 젊으니 난 기다리지 말게 전령을 보낼 테니. 알겠습니다. 그럼 도망가야지. 다음날 아침. 어디 있는 거지? 유진! 내 정가를 받지 못했을까봐 걱정했네. 무슨 일입니까? 어제 맥그리거와 길고 진솔한 토론을 했네. 우린 합의에 이르렀지. 그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져 주길 바랬네. 그 대가로 우리에게 연금과 땅을 주기로 말이야. 부자가 될 거야 젊은이. 그럼 왕은요? 맥그리거가 확실하게 말해줬네. 우리가 베르사유로 접근하려 한다면 우린 체포될 거야. 그는 파리 곳곳에 귀와 검이 있어.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이걸세. 자네와 그가 결투를 할 걸세. 가짜 결투를 말이야. 그리고 자네가 죽은 척을 할 걸세. 그러면 나머지 소문을 잠재우고 공식적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겠지. 아, 그 다음에 도망간다고? 아, 왕관의 맛이다. 좋아, 이 검을 잡게. 스르릉. 맥그리거가 항복을 종용하면 무기를 내리고 땅에 쓰러지게. 그 후 자네를 보내줄 거야. 행운을 빈해 유진. 코너 맥그리거 더블 챔피언과 맞짱을 뜨게 되다니. 왔군. 훌륭해. 백작은 확실히 없군. 하지만 그건 상관없지. 이들이 우리의 목격자다. 앙가르데. 앙가르데? 넌 뒤졌다. 아니지. 죽은 척하는 거지. 하단, 하중, 하중중, 하, 중, 중. 상, 상, 하, 하, 상, 상. 어라? 잘 싸웠네 젊은이. 아, 뭐 어차피 지는 거니까요. 항복하겠나? 항복한다. 좋아. 너 맞느냐 그 아이가. 그 위협이. 생제르망 백작이 어떻게 자네를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군. 뭐 아니 이렇게 말 걸어도 돼요? 나 죽은 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 걸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쟤네들은 뭐라고 생각해? 그 자를 믿어서는 안 됐어. 그는 우리... 어? 그가 자네를 배신한 거야. 20년 전 소피도 배신당했지. 서두르시오. 왕께서 오십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이쪽입니다. 전환합시오. 소피! 창백한데! 소피! 소피가! 소피가 숨을 쉬지 않아! 뭐라고요? 왜 자네가? 그 아이! 남아십니다. 살아있고 건강하십니다. 안됩니다. 폐하. 왕자님을 보셔선 안됩니다. 왜 아이가 울지 않는 거야? 왜 왕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지? 혀가 없으시군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겠나이다. 너! 가서 마차를 가져와라. 떠나야겠다. 불쌍한 소피! 내 숨겨진 낙원! 내 오아시스!
폐하, 슬픔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이지? 제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어드네스가 병을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 독이었을 겁니다. 그가 소피를 죽인 겁니다. 이 사내가 폐하의 여인을 죽였습니다. 튄다! 소피 오비니의 살인은 그 어떤 증오도 분노도 이유가 아니었네. 어드네스는 그녀를 동정했을 거야. 왕께서도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어. 군주란 모름지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워야 하는 법. 듣고 있나? 듣고 있는 건가? 내가 시체에게 말을 하고 있군. 아니 나 죽은 척하고 있는 거지. 선생, 다 들었나? 저 젊은이는 공정한 결투로 죽었네. 왕에 대한 불경한 소문을 퍼뜨린 제일세. 내 일을 용납하지 않으리란 걸 널리 퍼뜨리게. 이거는 카드 샤크라고 타짜 게임. 아니 쭈댕! 나 진짜 죽었네! 야! 진짜 죽이면 어떡해! 좋은 하인이여, 안주인께 경배하라. 죽음, 뼈의 여인께 말이야. Good morning, sir. 자넨 지옥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군. 전 죽은 겁니까? 왜 제 머리에 거대한 손이 있죠? 정말 신기하군.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 이번엔 자네 목숨이 정말 위험한지도 모르겠군. 악몽을 꾼 것처럼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철학자로 보이나? 창백한 철학자야. 이제 플레이하지. 자네가 이기면 이 거대한 파란 손을 없애는 걸 도와주지. 아니 뭐야? 다 해골인데? 어! 속임수입니까? 제게 사기를 치는 건가요? 몰라는 겐가? 뭐야? 내가 움직인다. 오!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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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 가자! 아, 가버렸군. 안타까워라. 이제 인내심 게임을 할 차례로군.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이대로? 너무 쭈댕. 뭐야, 안 죽었네. 뭐야? 아닌가? 죽었나? 소피, 차가 필요하니? 넌 소피가 아니군. 모르는 얼굴인데. 이 차를 마시게 주문이. 독이 들었지. 다 자네를 위한 거라네. 차를 마시고 싶지 않니? 벌써 마시지 않았나? 그렇지. 잘 자라가야. 그리고 불 타면서 창 밖으로 뛰어내렸지. 신경질적인 수녀들한테 쫓기면서. 후회는 없단다. 아글라미 수녀님은 로브 아래 즐거움을 숨겨두던 특별한 천사셨지. 그 후로 난 오페라 가수를 만나 곧바로 임신했어. 쌍둥이 자매 소피와 데보라를 낳았지. 난 결투와 펜싱을 가르쳤지. 릴리를 노래하고 볼테르를 읽기를 사랑하기를. 아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난 그들에게 자유를 줬지. 소피가 왕에게 빠지지만 않았다면. 그는 어떻소? 아직 약하지만 낳고 있어요. 얘가 소피의 아들일까요? 잘은 모르겠구나. 최소한 이 아이는 백작가 매그리거의 피해자야. 그거면 내게 충분하오.
어쭈댕? 유진? 유진이라고 부르면 될까? 네, 니요? 백작이 준 이름인 것 같군. 이제 너 어떻게 할 텐가? 혼자 결정하는 건 익숙치 않구만. 백작을 찾는다? 그는 풍파두루 술집에 돌아와 도박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지. 그를 쫓는다면 맥그리거에게 들통이 나고 말 거야. 하지만 그는 쓸모가 있지. 넌 타고났어. 루트비... 아씨... 루트비스부르크에서의 너의 속임수는 뭐였지? 이건 말해야겠군. 빛나는 눈길은 천재적인 기술이야. 부채 신호, 기망과 교양의 아름다운 결합이지. 아, 이렇게 갈아입었네. 하지만 복수는 강력한 동기니까. 또 백작은 당해도 싼 놈이지.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개발한 기술을 알려주지. 이름하여 얼룩진댁. 복잡한 기술은 아니더란다. 허나 백작은 모르는 기술이지. 이걸 받으렴. 어? 화장품이야. 네 위장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란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치자. 넌 카드 뒷부분에 손과 화장품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내가 높은 카드와 낮은 카드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게. 높은 카드, 붉은 화장품. 그럼 높은 카드들은 어떻게 구분하냐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구석엔 에이스를 표시하고, 킹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며 측면에 표시하고, 퀸은 중심, 마지막으로 잭은 위야. 요렇게 맞았어. 낮은 카드 구석에 5를 표시해봐. 훌륭했어. 어우, 더럽게 어렵네. 물론 실전에선 낮은 카드를 여러 개 표시해야 될 거야. 요점은 알았을 테니까 일단 계속하지. 그 빛나는 눈길 기술을 사용해서 백작에게 백작의 가장 강한 세트를 맞춰보렴. 네 부채로 내게 신호를 내주렴. 매 라운드마다 제대로 표시하면 우리의 승률도 올라갈 거야. 이 아줌마랑 같이 가서 백작을 사기치는 거구나. 뒤졌다. 좋아요 백작, 좋아요. 왕가의 게임을 주선해드릴 테니까 내일 정오에 배를 세워놓아요. 카드는 가져오지 마세요. 왕께 많이 있으니. 선생, 이제 테이블을 떠날까 생각 중이었어. 나 오를로프 백작은 테이블에 쏟을 돈이 아주 많소. 이런 그렇다면야 공정한 대결을 보게 할 네가 아니지. 유일한 문제는 플레이어가 하나 모자라단 것이요. 아내분께서 합석하시는 게 어떤지. 그웬돌린, 당장 멈추시오. 여기 앉아서 이 자원은 한마디도 섞지 마시오. 넌 뒤졌다 백작. 내 말하지 말라고 했어. 힘들지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내분이 매력적이시니. 나 카드 실력은 끔찍하니 내가 이길 확률이 올라가겠어. 오케이, 넌 뒤졌다. 야, 백작 등쳐먹은 거 봐라. 에이 큐.
자, 하트큐연 하트큐? 하트케이. 하트케이. 아저씨 눈 아니 아저씨 눈치는 좋아 가지고 의심이 계속 늘어. 하트게이. 어? 어? 어. 이번엔 진짜 진짜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드 하나. 다이아 스페이드 다이아. 스페드 둘. 수 둘 다. 오케이. 수 둘. 착착. 빨간색으로 에이스는 위에. 이것도 빨간색으로 위에. 이거는 검은색으로 위에. 이것도 검은색으로 위에. 나이스! 난 어떡해? 괜찮소 백작? 잠깐만. 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높은데? 이거 되나? 오케이. 잭. 퀸. 우짜. 3. 2. 아무리 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잠깐만 집중해야 돼. 어 뭐야? 야! 미안하오. 여기서는 날 쫓아오지 마시오. 돌아올 것이오. 안녕히 가시오. 계속해서 실수를 해준 안 돼? 배춘용님 뭐 하는 게임인가요? 이거 저 뭐야 타짜 게임입니다. 타짜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등쳐먹는 게임인데 방금 아니 속임수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제 나한테 유리하게 풀었는데 왜 졌지? 넌 카드를 딜하기 전에 표시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번에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백장 넌 뒤졌다. 오케이 다시 넌 뒤졌다. 근데 속임수가 28개 있거든요. 그 속임수 28개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개빡셈. 하나 주고 요 하나 주고. 자 스페이드. 야 스페이드 에이스. 그니까 백작도 속임수를 써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스페이드 다이아 쓰다.
다야 두 개. 스타다. 스다다하. 스다다하하. 하트로 가. 하트로 가자. 툭툭. 자, 킹, 킹그. 오케이. 백장 넌 뒤졌다. 자, 킹그. 오케이. 넌 뒤졌다 진짜. 딱 돼. 어? 일로 와. 일로 와. 검은색. 검은색 들어와! 어디? 난 어떡해? 괜찮소? Are you okay? 좋았어. 클로버. 클스. 클스. 클클클클스. 클클스. 클클스스. 오케이. 클클스스. 촉촉. 제이 뚜다. 에이 나이스.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어, 야 6번 아닌데? 어? 아 6 아 아니 아 6번 일단 해. 일단 해. 작은 숫자야. 어차피 작은 숫자야. 아니 왜? 플레이해. 나 이거 억울해서 못해. 넌 뒤졌다 백작. 넌 뒤졌다. 실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네. 진짜 자잘한 실수라도. 오케이 오케이. 형은 강원랜드 절대 가지마. 그거 다 컨텐츠야. 강원랜드 가는 거 다 컨텐츠야. 자 됐다. 완벽해. 완벽하죠? 검은색?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나이스. 너 일로 와. 매우 조용하게 이기시는군요 부인. 얼굴이 빨갛게 변했었으만. 오. 내 아내에게 괜한 수작 걸지 마시오 백작. 내 사랑 카드를 딜해주겠소? 저자의 말은 무시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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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5번? 자 갑니다. 좋았어 좋았어. 거의 다 됐다. 백작
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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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이 정도 괜찮겠지? 나이스! 백작 일로 와! 나는 가야겠어! 야, 니 돈 맛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엉? 아드 마세요? 뭘 기다리니? 쫓아가라! 행운을 빌지 아들 가려보나? 고맙습니다 아가리 또네. 그날 밤 파리 성당길. 여기 있다 백작. 여기 있다 나. 뭐야? 생제르망 백작. 빈민촌에 올 때는 최소한 도둑의 왕에게 예능 갖추어야 되지 않겠소? 응 아드 뭐하즈? 와 얘한테 저거 하고 있었네. 나의 쥐들이 그대가 한 짓을 말해줬어. 우리 어린 친구 맥그리거에게 배신했다지. 맥그리거는 그 애를 놔줬을 것이에. 그 말을 믿었을 리가. 특히 맥그리거가 준 돈을 받아놓고서. 아니 난 유진을 사랑했네. 나는 듣게 그만 정리하고 싶군. 자네가 원하는 걸 가져왔어. 왕의 게임에 초대를 받았네. 망령이 다가오나니. 무슨 유진 살아있었군. 나는 슝. 아가리 닥쳐라 백작. 으쌰 따쌰. 감히 나를 버리고 뚜쌰. 총 쏠 때도 나를 버리고 따쌰. 도망갈 때부터 알아봤 뚜쌰. 내 아들 착한. 내 목을 치겠다면 최소한 마지막 수원이라도 들어주게. 나의 최고의 전술을 가르쳐주게. 빨리 죽여! 전술을 가르쳐주기 전에 빨리 죽여! 자네가 그걸 모르는 채 계속하게. 빨리! 안 돼! 안 돼! 또 배워야 돼! 아... 손바닥 옆부기. 아 그 카드도 높았던가? 꽤나 편하게 할 수 있겠군 그럼. 마지막 기술을 잘 수행했군 젊은이. 높은 카드가 대 간쪽 끝에 오도록 만들어냈어. 운이 좋다면 다른 끝에는 두 번째로 높은 카드가 있을 걸세. 그래서 내 걸 내게 어떻게 전수해주랴? 두 번째 딜 기술로 맨 위에 카드를 딜하는 걸세. 맨 아래 카드는 이제 상어 딜. 아우 개 같은 거 기술을 세 개나 배워야 돼. 첫 번째 카드를 보게나. 아주 고맙네. 자기 자신과 우리를 상대
내 다음 카드를 줄 차례야. 그 높은 카드를 덱 아래에서 잽싸게 뽑아내게 주게. 태연하게 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걸세. 아하,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힘을 내요, 방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위에 거를 못 봤... 에라, 모르겠다.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여기 뭔가 잘못됐네.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걸 훔칠 수가 있네. 오케이. 넌 뒤졌다고 보면 된다, 백작 이 새끼야. 아니, 못 봤어요, 위에. 잘못했다. 에라 모르겠다. 으짜 하고 음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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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고.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더 연습하고 싶은가? 지랄하지 마! 자네가 칼을 놓지 않은 것이 보이는구만 질문이. 어? 설마 아들이야? 이들의 한가? 도둑이... 그게 정말 최선의 전략인가? 내가 끼어들지 않은 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네. 허나 정말 실망스러운 결말이었네. 죽이지 말게 친구여. 아직 쓸모가 있을 테니. 당신은 누굽니까? 자네에게 난 이레니오 후네스지. 이레니오? 자네에겐 보르가르 남작 부인이지. 나의 쌍지? 여자 앞에서 머저리가 되더군 백작. 간주각식. 난 자네에게 12병의 우유의 비밀을 말해주었지. 날 위해 맥그리거와 맞서게 될 때까지. 포트하우스 여사의 죽음은 예상치 못했네. 유진과 자네 동행도 계획이 없었고. 정말 미안하네, 나의 친구. 자네가 낄 게임이 아니었네. 백작 같은 상어들을 위한 게임이었지. 자네에겐 조금 벅차겠구만. 질문 있는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 얘가 오드네스네! 20년 전 맥그리거가 나를 배신했지. 난 사라져야만 했네. 또 없나? 백작은 누구입니까? 자네 생각보다 더 많이 속였지. 내가 자네를 기른 거라네, 백작. 자네의 성공과 베르사유에서의 몰락은 내 각본이었지. 또 없나? 정말 자네가 왕의 후계자가 될 거라 생각했겠지. 안 그런가? 아직 자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젊은이. 내 손에 소피가 죽은 그 밤에 모든 게 시작됐지. 귀족이 맥그리거와 나를 고용해 왕을 감시했었네. 소피에게 약을 먹여 수녀원으로 보내는 게 우리의 임무였지. 왕과 소피는 1년 전에 비밀리에 결혼했고 아이가 곧 나올 참이었네. 궁정박 출신 후계자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가운 소식이었지. 허나 아이는 유산되었네. 뭐라고요? 이것이 그날 밤의 진상이었네. 아이가 죽었어요.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정하세요. 그대는 하나님보다 먼저 왕과 결혼한 몸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왕께서 날 돌아게 떠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제 차라도 안전하세요. 그리고 주무셔야 합니다. 아, 치기네. 아, 독약을 먹었구나 여기서. 진짜 치기네. 징그렁. 들어오시오. 끝났소. 잠에 든 거요? 전부 다 마셨지.
서두르시오. 왕께서 오십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아, 이쪽입니다. 전환합시오. 소피, 창백한데 소피, 소피가 숨을 쉬지 않아. 뭐라고요? 왜 자네가 그 아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건강하십니다. 안 됩니다, 베아. 왕자님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 아이가 울지 않는 게냐? 왜 왕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지? 혀가 없으시군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겠나이다. 너 가서 마차를 가져와라. 우리 불쌍한 소피, 내 숨겨진 낙원, 몽환의 숲. 베아, 슬픔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지? 제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어드네스가 이 병을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 독이었을 겁니다. 그가 소피를 죽인 겁니다. 이 사내가 베아의 여인을 죽였습니다. 아, 그래서 아, 둘이 뭔가를 짜고 소피를 뭐 따 그 어디다가 빼돌리는 거를 계획했는데 얘가 배신을 때려서 몽환의 숲. 마스터 어드네스. 아, 여자구나. 무슨 일입니까? 계획이 바뀌었네. 보트하우스 맥그리거가 배신을 했어. 그가 소피를 죽였네. 아이를 데리고 있으시군요. 아니,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 불쌍한 아이 같으니 그 아이를 돌봐주고 싶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하네. 자네는 12병의 우유를 팔고 아이를 입양하게. 벙어리 아이를 말을.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포에 있는 수도원의 고아원으로 가게. 선택할 아이는 많을 거야. 그리고 한동안 모습을 감추게. 이것만 다 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네. 맥그리거가 차에 독을 탄 걸 알았을 때 내가 함정에 빠진 걸 깨달았지. 내가 잘 가르쳤지. 놈의 타이밍은 완벽했어. 내 품엔 그 불쌍한 아이가 죽어 있었지. 그래서 난 벙어리 아이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수를 쓴 거라네. 우린 장기말이었군요. 자네도 자처한 게임이지 않은가. 나는 확률만 조정했을 뿐. 포트하우스 여사를 포로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괴질이 내 자리를 앗아갔네. 그 후로 계속 숨어 지내며 복수의 씨앗을 심어놓았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포트하우스 여사는 벙어리 고아를 입양했네. 자네 말일세. 유진, 유진, 내가 왜 영어가 안 되는지 알아? 맥그리거는 아이가 다시 나타나 궁정에서 그의 위치를 위협할까 염려했네. 자네가 놈을 내 덫으로 데려와줬지. 자네가 카드로 등쳐먹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내일 우린 베르사유로 가서 끝을 낼 거라네. 함께 하겠는가 백작? 자네의 지략과 왕의 초대가 필요하네. 함께 맥그리거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거요. 더할 나위 없이 좋군. 그럼 함께 하겠소. 유진, 자네 발전을 지켜봐왔네. 백작보다도 잽싸더군. 그 테이블엔 자네가 필요할 걸세. 함께 하겠나?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쭈댕? 나를 위해서가 싫다면 소피 오비니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모친 줄리를 위해서라도 해주게. 난 매일 밤 소피가 독이 든 차를 마시는 악몽에 시달린다네. 최소한 맥그리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베르사유에선 특별한 게임을 한다네. 그곳에서는 승리를 위한 사기를 쳐서 안 되네. 감정과 느낌을 불어넣기 위한 사기를 쳐야 하지. 일단 특정한 생각과 이미지를 충분히 강하게 심어주게 된다면 내가 왕과 맥그리거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내 보이지. 먼저 자네의 목표를 말해주겠네. 그러곤 자네가 훔쳐서 배분해야 하는 카드의 종류를 말해주겠네.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알게 될 걸세. 내가 이렇게 말했다 치세. 연금술사께서 오늘따라 기세가 등등해 보이는군. 아침에 행운의 클로버를 따셨는가? 이 경우에 높은 클로버 두 장을 백작에게 줘야지.
아니 개 같은 거 이걸 또 외워 아 또 외워야 돼? 아 글로버는 클럽과 비슷하니까 알겠나?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걸 잘 이해해야 하네. 가끔은 두 가지 목표를 줄 것일세. 이 예시를 잘 들어. 폐하, 혼란한 시기에 마음의 힘을 기원한 아이다. 이 최악의 암흑기, 맥그리거가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와, 어떡해. 자, 이걸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러면 내 전략에는 맞을 것 같소? 약간만 수정하면 아마도. 수정이라? 그렇네. 게임 중 충분히 암시를 하려면 유진이 특정 카드 두 장을 순서대로 선택해야 할 걸세. 자네의 전략은 지나치게 운에 기대네, 백장. 정말 덱을 나누고 나면 맨 위나 맨 아래에 알맞은 카드가 나오리라 믿는가? 뭐 나라면은 일단... 그러면 조작처럼 보이겠지. 유진! 때가 되면 덱을 가르는 건 내가 하도록 해주게. 백작, 자네 전략은 맥그리거가 의심을 할 때만 예비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겠네. 응. 허나 그것보단 게임의 재미를 위해 보다 복잡한 전략이 필요해. 어드네스 스페셜을 알려주지. Fuck you! 아! 시작은 끈적송 기술로 내가 요구하는 카드를 훔치는 것일세. 그 후에 탁자에 놓인 카드 중 내가 말한 다른 카드를 찾는 걸세. 그 카드는 자네가 수학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 집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게. 그 카드를 다른 훔친 카드와 함께 덱 맨 위에 놓게. 이제 암호를 생각해보지. 내가 해보겠어. 어드네스가 지금은 폐하를 도울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꽤 미약한 도덕적 기준과 붉게 물든 두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창의적이군. 방금 말을 이해할 수 있겠나? 네. 그럼 뭘 기다리나? 어? 어 사실 몰라요. 어? 어떻게? 어 몰라요. 어머. 다 했나? 자네가 손에서 다른 카드를 훔쳤을 때부터 안 보... 아! 아. 그럼 해볼게. 잊지 말게. 암호는 빨간 낮은 카드 두 개. 아 빨간 낮은 카드 두 개. 아 오케이. 헛! 오케이. 빨간 낮은 카드 두 개 대령입니다. 잘했네 유진. 좋아. 다시 한번 해보겠나? 아 제발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 부탁한 카드 두 장이 덱 맨 위에 있네. 이제 이 카드를 목표에게 주어줄 차례지. 이 경우엔 나라네. 딱 이 순간 자넨 어드네스 셔플을 쓸 걸세. 처음엔 벅차 보이는 기술이지만 곧 그 범용성과 위력을 알게 될 걸세. 나처럼. 이제 설명하며 진행해 주겠네. 덱 맨 위에 있는 목표의 카드를 보게. 먼저 자네가 해야 하는 건 한 번 섞으면서 제일 위 카드를 동시에 인조깅하는 것일세. 교묘함이 열쇠이니까 한 번에 유리한 움직임으로 해내도록 하게. 아주 잘했네. 이미 목표인 내게 둘 두 장을 따로 빼놓았으니 다른 플레이어들을 출연할 차례일세. 주간엔 플레이어마다 카드를 두 장씩 놓아보게. 이제 각 플레이어에게 두 장씩 카드가 준비되었지. 그 카드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음 카드를 아웃조깅하게. 아웃조깅? 백작이 도대체 가르쳐준 게 뭔가? 실레오만 내가 필요한 걸 다 가르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웃조깅은 인조깅과 같지만 카드가 자네 안쪽으로 삐져나온 대신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걸세. 카드를 주면 내가 보여주지.
자네 스택 양측면에 아웃조깅된 카드와 인조깅된 카드가 있네. 덱을 정리할 때 엄지로 인조깅된 카드를 아래로 집어넣어 쉽게 틈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아웃조깅된 카드가 있는 카드를 전부를 집어넣어야겠지. 이러면 그 아래 구멍이 생겨. 그러면 다음번에 덱을 섞을 때도 이 틈들을 이용해 스택을 복구할 수 있지. 아, fuck you. 아, 뭔 소리야. 아, 뭔진 알겠는데. 그 아무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웃조깅으로 스택을 샌드위치처럼 만들게. 좋아, 준비된 카드들은 양측면에 표시되게 찾기가 쉬울 거야. 덱의 나머지를 정직하게 아래로 셔플해보게. 덱이 정리되면 오른쪽 틈 아래로 모든 카드를 놓아야 해. 그래야 자네가 다시 준비하는 스택으로 딜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 틈 앞으로 모든 카드를 한번 놓아보게. 오케이. 다음 카드가 내게 주어져야 하겠지만 자네가 준비한 카드들은 다음 구멍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네. 그 구멍 아래로 내려놓게. 아오, 열받아. 왜 이렇게 많아? 벌써 지쳤나? 몇 단계만 더. 그저 딜하면서 내 앞에 앉은 상대들만큼의 카드를 놓으면 돼. 해보게. 이거 뭐게? 두 카드 다 제대로 내 손에 들어오겠군. 하지만 축하하면서도 다음 카드를 인조깅해서 스택을 유지하는 걸 잊지 말게. 스택을 확보하면 이제 남은 건 더미의 나머지를 놓은 후 표식을 기점으로 덱을 나누는 것뿐이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했네. 붉고 낮은 카드 두 장이 네 개 왔어. 이걸 잘 이해한 것 같군. 그럼 진행해 볼까? 아직 안 끝났잖소. 말하려던 참이야. 상대가 나눈 덱을 역순으로 합치게. 어디 할 수 있나 보지. 헛. 잘했네. 이제 내 지도 없이 해볼 시간이네. 자네를 많이 시험했으니 전과 같은 시도를 쓰겠네. 백작. 어드네스가 지금은 폐하를 도울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그의 미약한 도덕적 기준과 붉게 물든 두 손을 보게 될 겁니다. 미약한 두 개? 어드네스한테 미약한 빨간색 두 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건 알겠어. 훗. 오케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야? 나도 이해 못하고 있음. 나도 모르겠어. 나 이거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웃조깅. 그 다음 뭐였지? 썩는 거였나? 섞어 놓고 섞어. 하나 둘 인조깅을 해야 됐나? 인조깅 섞어. 인상 깊다고 말하겠군. 한 거야? 저 젊은이 타고. 예스! 예스! 어드네스 fuck you! fuck you! 빨리 해.
제발 나 이거 까먹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놈, 이 무슨 요술인가. 넌 죽었건만. 당신이 빚 맞췄지롱. 경비병, 이들을 체포하라. 윌리엄, 무슨 일이지? 뭐하세요? 폐하 생제르만 백작입니다. 물론 백작, 다시 보니 정말 기쁘네. 폐하, 그럼 부인은? 보르가르 남작 부인입니다, 폐하. 하지만 이자는 백작의 아들 젊은 유진이지요. 환영하는 젊은이, 게임을 함께 하겠나? 영광입니다. 좋아, 기다리고 있었네. 자리에들 앉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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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까먹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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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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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분들은 내 손님이네. 늙은 오리처럼 입 내밀지 말고 합숙하게. 명령이야. 빨리 앉아 늙은 오리! 붉은 사자? 그게 누군가? 어라? 맥그리거에게 못 들으셨나요? 나랑은 설명해 주게 부인. 시작됐나? 스코틀랜드에 난 동안 영국궁엔 윌리엄 맥그리거라는 독특한 인물이 있었지요. 일명 붉은 사자. 그 강인한 스코틀랜드 장교는 영국군의 붉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맥그리거한테 붉은색 센 거 두 개? 붉은색 센 거 두 개? 오케이, 알았어. 맥그리거한테 붉은색 센 거 두 개 확인했습니다잉. 배팅. 야, 돈 봐. 미친. 핫! 맥그리거한테 붉은색 센 거 두 개. 붉은색 센 거 두 개. 이렇게. 붉은색 센 거 두 개. 가자. 어이! 어이! 자, 가면서 인조깅 하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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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조깅 하고 섞어서 넣어버리고 섞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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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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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깅 섞고 섞고. 오케이. 핫! 예스! 와후! 윌리엄, 붉은 사자가 금방 제 왕을 죽인 것 같군. 폐하, 저는 잘했어 유진. 붉은 사자의 악독한 붉은 카드는 상대하지 못했지만 아주 잘했군. 어찌 감히. 참으로 백작, 그대의 제자는 천재적인 플레이어군. 유진은 펑어리입니다, 폐하. 혀가 없지요. 혀가 없다니. 폐하, 줬단 말인. 그만. 내가 설마 네가. 오직 그대 왕중 왕께서만 이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폐하. 난 일단 플레이하지. 잠깐, 왕중왕? 잠깐만, 왕중왕? 왕한테 킹을 주라고? 잠깐만, 말을 저렇게. 아니 잠깐만, 왕중왕, 왕한테 킹을 주라고? 두 개? 왕한테 킹 두 개? 그러니까 킹, 오케이, 킹 하고. 킹 두 개.
근데 킹을 누구한테 줘? 왕한테 주네. 자, 섞으면서 인조깅 뚜뚜 따 뚜뚜 따 아웃조깅 섞고 섞고 왔을 때 섞고 뚜뚜뚜 섞고 뚜 뚜, 뚜, 인조깅, 섞고, 섞고. 간다. 맞지? 이거 맞지? 맞겠지? 왕중왕. 핫! 예스! 20년 전 그날, 난 소피를 잃었네.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시는 내 아들을 보지 못할 줄만 알았지. 허나 넌 내 아들인가 유진? 넌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함정입니다, 배야. 이들은 무시하소서. 사기꾼들입니다. 젊은 유진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정녕 사기꾼의 얼굴인지 내게 말해주세요. 이 아이는 귀족 앞에서 그저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유진한테 높은 거 붉은 거 두 개. 오케이. 유진한테 붉은 높은 거 두 개. 맥그리거 씨를 위해 내가 쓰겠습니다. 남작 부인이 덱을 나누고 유진이 딜을 하도록 하지요. 기뻐라. 덱을 나누는 건 처음인데. 거 자리에 앉으소. 나 헷갈리니까. 오케이. 하! 어! 잠깐만. 아, 뭐였지? 잠깐만. 유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 나한테? 오케이. 이거지. 나한테 주는 거. 나한테 주는 거지. 맞지? 나이스! 원숙한 승리로군. 자, 윌리엄, 속임수는 보았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속임수가 없었다는 건. 앵무새처럼 굴지 말고 당장 앉아. 자, 친애하는 윌리엄, 우리를 모욕할 억지가 비난이 좀 남아있어? 남아있을 리가, 백작. 내가 어찌 알겠나? 텅 빈 머리에 혀만 살아 숨쉬는 자가 아니라서 말이지만. 생제르망 백작은 폐하를 속이려는 사기꾼입니다. 무쉬! 보용! 무쉬! 제발 이런 폭력적인 말들은.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군. 마지막 한 라운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금술사의 지혜가 스페이드 에이스처럼 날카로운지 보시지. 스페이드 에이스? 연금술사? 난가? 유진? 다시 사기를 칠 겁니다. 맥그리거 씨 불평하는 걸 보니 가장 낮은 카드가 유진한테는 스페이드 에이스, 맥그리거한테는 가장 낮은 카드. 유진한테 스페이드 에이스, 맥그리거한테 가장 낮은 카드. 유진한테 스페이드 에이스, 맥그리거한테 가장 낮은 카드. 가장 낮은 카드. 오케이. 스페이드 에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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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이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제발. 제발. 아웃조깅. 섞고 섞고 돌리고 섞고 섞고 뚜.
섞고 또 따 이렇게 맞지? 인조깅 섞고 섞고 제발 하하하 하! 아니 왜 세 개야? 되겠지 되겠지. 오호! 매끄리고 선생 참 딱하고 아슬아슬한 플레이군요. 고양이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쥐를 보는 것만 같소. 백작 이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그대는 구울이요. 제 살이 썩어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괴물이요. 또한 자신이 남기는 시체들의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질병이지. 에라 쭈댕. 나는 왕가를 수호한다. 니놈 저 벙어리 소피오 비니와 같은 까마귀들이 내 왕자를 위협하면 내가 뭉개버리지. 독살하고 목매달고 제거한단 말일세. 너희 둘 다 죽을 것이다. 경비병! 뚜다 뚜다 경비입니다. 이 자를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폐하. 놈의 죽음은 맥그리거를 체포하라. 아니 너희들 내가 불렀는데 쭈댕!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쭈댕! 아! 구왕패야? 아니 한마디도 하지 말게. 허나 자네도 남작부인 아니 어드네스라고 해야 될까? 가발은 치우게. 아니 그 되게 추해졌네. 그래도 전 신사가 아닙니다, 폐하. 그래 자네 언제나 성별이 모호한 도둑이었지. 허나 최소한 자네가 소피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네. 그러나 맥그리거의 잔혹한 폭로가 자네들에게 광명을 주진 않는 것 같군. 따라오거라 유진. 단둘이 얘기하고 싶구나. 전 얘기를 못하는데요. 허가 없어요. 자네들은 떠날 수 없다. 여기 있거라. 마지막 게임을 해야 하니까. 야 이 새끼 먼저 앉아버리네. 야! 아니요. 아니 야 아니 어른이 먼저 앉기 아니 어른이고 자시고 왕이 먼저 앉기 전에 네가 앉으면 어떡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 다른 자들은 믿지 않지만 자네겐 한 줌의 명예가 엿보이는군. 그러니 신중하게 답해주게. 자네는 내 아들인가? 어떡하지? 내해? 그냥 내해? 얘가 떠보는 거면 어떡함? 얘가 떠봐가지고 이상하군.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자네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는 누군가에게 궁금한 것이 없었나? 내가 들어주지. 나 자신. 자네는 잘 모르겠네. 또 없나? 뭐야? 맥그리거가 소피를 죽인 건 누구 명령이었는지 궁금하군. 나의 형제가 성군작당한 것일까 걱정되네. 그는 항상 소피를 위협으로 여겼으니. 또 없나? 생제르만 백작에 관한 보고는 여럿 받았지. 참 염려가 되더군. 그와 동행해선 안 될 것 같네. 또 없나? 어드네스는 맥그리거를 20년이나 피워왔지. 난 그날 밤 많은 것을 잃었다. 분노에 눈이 멀어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지. 허나 아직도 어드네스를 믿지는 않나? 또 없나? 좋네. 둘 다 여기로 데려오게. 아 아니오를 했어야 됐나? 얘 약간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들어보게 젊은이. 일단은 미안하네. 나도 자네만큼 화났네. 우리 둘 다 여태껏 놀아난 걸세. 남작 부인의 저 우쭐한 얼굴을 보게. 마지막은 내 계획이 아니었단 걸 알고 있지? 나도 자네 편이네. 그러니 왕과 무슨 얘기했는지 말해주지 않겠나? 자네를 믿으시는 것 같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따라오세요.
난 백작도 떠나지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네. 믿을 수 없는 자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자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겠어. 왜지? 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가기 전에 평화의 제안을 하도록 하지. 다음 게임을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알려주고 싶네. 아, fuck you. 그냥 와서 대화하고 끝내 이 새끼야. 뭘 또 알... 야! 그래, 4개 에이스 4개 찾고 뭐 덱맨 아래로 그래. 오케이. 필요 없어. 가짜 리플 셔플. 오케이. 아, 할 필요 없어. 빨리 뭐 그다음 뭐. 아니 야, 왕이 빨리 오랬다고. 그래, 빨리 오래잖아. 뭘 또 알려주고 있냐. 난 자유의 몸으로 베르사유를 뜨지 못할 것 같네. 허나 자네에게 탈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디 탈출하니 포로 돌아가 단순한 삶을 살아. 나는 자네를 아낀다네. 그러면서 저 뭐야, 공작이 총 들고 쫓아올 땐 지 먼저 튀었죠? 샹놈 새끼. 뭘 봐. 참으로 편리하군. 미완의 전략만 남기고 가다니. 네 멘토는 잘 봐줘야 무능한 거고, 나쁘게 보면 그치, 자넬 배신한 게 처음도 아니잖아. 그지? 운 좋게도 오랜 친구 어드네스가 자넬 도우러 왔어. 의뭉스러워한다. 걱정 말게. 수상한 계략과 계책은 다 떨어졌으니. 게다가 우리의 게임은 게임의 마지막은 자네 선택이지 않나. 백작은 이미 가르쳐준 걸 고려하면 손바닥 엿보기 실력을 이용해 덱의 맨 아래에서 스택을 훔친 게 좋겠네. 덱을 나누고 숨기기 전에 말이지. 자, 이 덱을 받게. 에이스 스택을 어떻게 손바닥에 둘지 보여주게. 건너뛰어. 상대들에게 평범하게 위에서부터 딜을 해주며, 목표에겐 바닥의 스택에서 딜을 해준 거지. 어? 이거 타짜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적마담에겐 밑에서 한 장. 알다시피 에이스 4개라면 목표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짧게 말하자면 게임의 승자는 자네 손에 달린 걸세. 오! 백작이 자네를 휘두른 꼴을 보니 그런 권한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 같군. 왕과 함께 하기 전에 한번 해보지 않겠나? 아네, 싫음 말고. 지금 게임은 자네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임일 뿐이니까. 그게 다야. 난 자네를 충분히 도왔어. 솔직히 어드네스는 나를 도왔어. 그러니까 얘는 초반부터 자기 정체를 밝혀준 다음에, 저기 뭐야, 저 백작이 썩 믿음직한 존재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저걸 해왔죠. 결국에는 얘 그 계략에 나도 포함이 돼버렸지만 얘는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음. 내가 이 목숨을 건 레이스에 참여하기까지는 그거를 막 저거하진 않았어. 감사해. 자신감 있게. 이상한 표정은 다 지웠나? 만족할. 맞아, 착붙놈? 이런 느낌. 선생님, 부이 날 저하라 부르게. 왕께서 두 분을 부르셨습니다. 믿고 있는 젊은이, 자네의 판단력을 믿네. 아니, 아직도 하나가 남았어? 아, fuck you. 우린 해결책을 찾을 것이네.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를 내게 주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근데 얘는 약간 이상한 게, 왕이 날 믿고 있는 거를 이용하려고 그래. 왕한테.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지. 형 똑똑하네, 다 외우고.
깨려면은 외워야 되니까. 솔직히 자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이아나의 감옥에 보낼 수도, 자기와 영지를 줄 수도 있지. 폐하. 말 안 끝났네. 후강 폐하. 자네가 그의 대의를 이유로 그를 변호하고 싶은 건 알겠네. 유진, 덱을 받게 마지막 한판을 하기나. 승자에게만 나의 다음 행보를 충고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네. 아, 이 둘 중에 나 골라주는 거구나 내가. 형, 그냥 패를 다 거기서 거기로 주는 거 어때? 그냥 진짜 운에 맡겨서? 진짜 운에 맡겨서? 오까이. 진짜 운에 맡겨. 진짜 운에 맡겨봐. 오까이. 진짜 운에 맡겨서. 어? 잘하는 편. 잘하는 편 우리 편. 에라. 셔플 진짜 완벽하게. 나이스. 볼까? 오케이. 훔치지도 마.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의심해?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이 훔쳐야 되네? 안 훔치면은 넘어가질 않아. 그냥 해. 다. 지들은 한 게 없는데 주인공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뭔가 괘씸한디. 그니까 시시한 게임이었네. 승자랄 사람은 없군. 어찌 보면 안심되네. 아무도 속임수를 쓰지 않았던 얘기니. 자네들을 다 보내주겠네. 12병의 우유 얘긴 다시 듣고 싶지 않네. 가보게.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승자는 없다. 둘 다 꺼져라. 너 나도 가요? 아빠 나도 가요? 아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잠깐 유진 한마디만 함세. 이걸 알아주게. 자네가 내 아들이 맞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내 손은 묶여있다네. 자네도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 내 아빠 아닌데.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백작과 어드네스를 보지 못했다. 비밀 경관들에게 조용히 처리되었을까?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을까? 서로를 죽인 것일까? 그것보단 간단할 것이다. 내 쓸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못한 거겠지. 아하! 백작의 조언대로 나는 포로가 포트하우스 여사의 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이 글을 쓴다. 1789년 8월 12일 우리의 옛 세계는 끝났다. 나이스! 카드샤크! 개같은 게임! 뭐야? 와인! 유진! 와인 더 주시오! 그래 와인 더! 어? 나이 먹었어. 유진 루팔로아 맞소? 난 시민 마르틴이요. 의회에서 이 말을 전하러 왔어. 그대 내국자요. 내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대가 우리 카스카로츠 동지들에게 준 기금이 혁명을 아주 크게 도왔지. 시민들이여 금배! 아, 그 마술사한테 돈 줬던 게 그 이렇게 된 건가? 또 엿봐? 아, 스페이드네요. 뚜다. 오, 넣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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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떻게? 당신 뭐가 문제입니까? 오, 타짜 고니는 남아있다. 아하하.
이렇게 카드샤크가 끝이 나네요. 와, 마지막에 진짜 난이도 극악의 난이도 셔플 알려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네. 하지만 재미 있었네요. 카드샤크 여기까지입니다.